아, 아니 오늘 막내 현진님 생일이신데 막내 현진님이 어몽어스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내 현진님 생일 축하 겸 어몽어스 한번 재밌게 즐겨보려고 이렇게 모였지. 그렇구나.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진님 생일 아유, 축하드려요, 세상에. 축하드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 똘복이 형. 네, 나 들어오면서 노래 시작하는 박자가 존나 어색했는데, 너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생일이셔. 아니, 의심하지 마. 내가 맨날 형한테 거짓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래? 존나 정확한데?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어몽어스 한번 즐겨볼까요? 현진님, 그럼 어떤 맵 하고 싶으세요? 너무 재밌겠다.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맵? 저 플루스랑 새로 나온 맵이요. 플루스랑 새로 나온 맵? 네. 이야, 진짜 재밌겠는데? 진짜로? 진짜로. 벌써부터 기대 중. 생일이라고 하셔갖고 멘트로 생일빵 치는 거야, 지금? 존나 불편하게 만드네. 기다려봐. 코드 가려놔야 돼. 맞아, 맞아. 와, 진짜 오랜만이네, 코드 가리는 거. 야, 이뻐야. 두 톤만 높여봐. 아, 오늘 텐션 조졌어. 짜증나게 하지 마. 근데 그건, 왜? 어? 어허. 짜증나게 하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마. 알았어. 왜 그러냐고, 언니? 이틀 전에 교정기가 빠져서 오늘 아침에 서울까지 가서 지금 붙이고 왔지 뭐야? 조질만 하네. 아, 들리가 아직도 빠져 있어? 딜리가 아니라고 오늘 붙이고 왔다고? 갔다 와서 지금 일하고서 방송 킨 거야. 근데 그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막 힘들었거나 그러진 않았겠다. 그냥 뭐 저거 느긋하게 저기 서울 갔다가 좀 느긋하게 뒤질래 돌아와서. 연차 쓴 진우야? 나는 뭐 오늘 인우야, 너 오늘 연차 썼잖아. 난 오늘 안 갔지. 난 오늘 쉬었지. 열받게 할래?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열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현진님 지금 니가 보시는데 생일에 이제 막 사람 맞아. 죽인다 그런 얘기하면 또좀 그렇긴 하니까. 살벌하네. 뭐가 막 생겼네? 뭐가 급하게 생겼어? 말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몽어스 키니까 뭐가 생겼어? 여러분 코드 저기다 보내놨습니다. 어, 이거 닉네임 폰트 바뀌었네? 되게 이쁘다. 난난난난난난난. 온라인 아, 쿠공사님 만원 후원 우와, 감사합니다. 미근님 띄어쓰기 13개월째 구독 생겼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진심으로 축하 중인 대단하다. 김뿡님 오셨네. 진심으로 축하 중인 김뿡님. 야, 성윤아, 너 닉네임 너무 눈에 땡겨. 띈다, 근데, 야. 그니까. 고마워. 나 눈에. 멀리서, 얘 아니, 임포스터 씨발, 걸렸을 때 멀리서 죽이면 보이겠는데? 이 좀. 디코 마이크를 끈다는 게 방송 마이크 끄고 리액션을 했네. 멍청한. 좁병신인가 진짜. 그런 실수를 누가 아냐? 진짜 바보 같네. 이 새끼 말하는 거 보니까 한적 있는데. 오늘 방송 처음이랄까? 자, 현진님 입장하십니다. 우리 양쪽으로 이렇게 딱 이겼다. 세로로 양쪽으로 서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뭐가 이상한데? 아, 맞다, 형. 그거, 어몽어스 오랜만에 하는 거면은 메인 화면에서 계정 들어가서 로그인 누른 다음에 계정 연동해야 닉네임이랑 바꿀 수도 있거든? 아니면은 그 채팅 못 쳐. 아시아 서버 가면 돼? 어, 아시아 서버. 이거 코드, 잠깐만요. 뭔가 되게 많이 막혔다. 이거. 이거 코드를 가야 파란색 되는 이거 누구임? 똘복이 형인가? 가려야 되니까. 브루트 구 누구야? 브루트 구. 어, 난데? 형, 그거 메인 화면에 나가서 계정 들어가서 계정 로그인 해야 채팅이랑 닉네임 바꿀 수 있어. 안 그러면 죽었을 때형 손가락 쪽쪽 빨고 있어야 돼. 짠맛 날걸?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래? 메인 화면에 왼쪽 아니. 상단에 보는 계정이라는 거 있는데 계정 누른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계정 연동해야 돼. 어카운트인 건가? 왜? 다음에 노스 매정 아메리카로 되어 있는 거야. 고 오프라인 플레이 에스 게스트 나돼 있는 거 같은데? 아이디 바꾸면 되나? 아니 이거 왜 잠깐 왜좀 어려워졌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 붕아. 붕아. 응? 응? 러블리한 척 대가리에 하트 치워주면 안 돼? 왜? 아, 아. 왜? 아직 안 들어온 4명 누구지? 안 넣은 인증 맞네. 저 들어가는 중. 어? 저 안 들어갔지, 그치? 귀엽지? 말이고. 귀엽네. 뭐야? 현지. 치워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응급수적 맞추는 꽃감. 거. 꽃감. 아구 안 이뻐. 맞췄는데? 안 맞췄는데? 안 네, 맞췄는데? 어, 빨리 맞춰줘. 어, 꼬꼬댁. 빨리 맞춰줘. 현진님 맞춰줬다. 어, 현진님 역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빠 이거 코드 가려야 되지. 코드 가려야 돼. 김진우. 아시한트. 아, 안 되네. 아 잠깐만. 안 되는. 역시 이렇게 서로로 해야지. 진심으로 축하 중인 김뿡, 김진우, 민결이. 성현 너 좀만 올라와 주라. 초초초. 저희 여기 4명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어요. 현진님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세상에. 여기 크레딧. 축하. 아니 이거 코드 진심으로 어? 김똘복 축하 중인으로 뭐 이런데 저렇게 위에 있어버려. 코피님 닉네임 왜 피읍이에요? 닉네임 변경이 안 돼요. 그 계정 들어가서 하고 오라니까 제가 얘기한 거 여태까지 뭐 들으셨어요? 귓구멍으로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메인 화면에 왼쪽 상단에 있는 계정 누르셔가지고 로그인 누른 다음에 계정 연동하시라고요. 제가 세 번 얘기했죠. 예? 예. 현진 진심으로 축하 중인 김뿡. 현 진심으로 축하 중인 김뿡. 됐나? 어 폰트 바뀌었다. 응애. 응애. 아 와 오랜만이다. 아 성현아 가만히 있어. 여기 맨 왼쪽쯤에. 현진님 숨 쉬어요. 네? 네? 현진님 숨 쉬어요. 숨 쉬어요. 현진님 숨 쉬세요. 토뿡이. 뭐지? 머리에 하트를 달고 나한테 딱 붙어 계시는데 이거 무슨 뜻이지? 어? 어? 안 됐는데. 아니 뭐 알아줬는데요? 그럼 내가 다가가지 뭐. 현진 어? 하트 김돌복 이렇게. 여기 보기 좋네. 여기 봄이네 봄. 러브라인. 러브라인이다. 여기 봄인데 왜 우리 김봄이는 안 오냐? 기다려봐. 죄송합니다. 어? 어? 님들 이거 모자 벗으니까 이름이 좀 캐릭터에 달라붙음. 위아래가. 어? 응? 모자 좀 벗어놓을까 그러면? 어? 모자랑 캐릭터랑 이름이 가까워지는데 왔어? 벗으니까? 그러네? 오 됐다. 자 여러분 이거 세 번째 맵인데 저기 어, 뭐야 그러네? 지도 좀 저기 해놓을게요. 어몽어스 지도. 자 어몽어스 지도 각맵 새로운 맵인가요 혹시? 아니요 신맵이랑 그 폴루스 신맵인가? 이렇게 할것 폴루스 같은데. 먼저 하자고 하셔가지고 폴루스 지도를 먼저 올린 다음에 그 폴루스가 이제 세 번째 맵이거든요? 수송산맵. 그 맵을 한번 조져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이게 좀 그렇네요 잠깐만요. 네 제가 안 할래요. 그냥 혹시 이따가 지도 올려주실 분 좋습니다. 먼저 네. 죽은 사람이 올려주는 건가? 네 그러면은 저기 올려드릴게요. 오늘 생일 주인공이신 현진님만 저기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나머지 다 아래로 내려서 현진님이 이제 오늘 그 생일에 대한 이제 주인공의 말씀과 함께 그 이제 뭐 여기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자세로 이 게임에 임하고 이제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한번 행복한 하루를 보내겠다. 자 현진님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현진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과연 네. 오늘의 주인공 현진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 다들 되게 같이 어몽할 수 있어서 좋네요. 다들 재밌게 합시다. 끝은 아니죠? 끝! 아, 아유 끝 아니다. 아닌데 이거? 그러면은 저희 김돌복씨가 이제 숙련된 저희 김돌복씨가 올라가서 한번 해주시는 걸로 똘복님 생일 축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위에 가서. 아직 말 안 했는데요. 아 벌써 웃겨. 아 벌써 웃겨. 어, 오늘 현진님 처음 뵙지만 참 생일 축하드리고요. 예. 시작하죠. 게임 하러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인게임 들어가시면은 그 마이크 꺼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설정이 확정 시민 미션 안 보이고요. 익명 투표, 이제 투표에도 이제 누가 투표했는지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미션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회의 시간에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 재밌게 플레이 해봐요. 안녕. 마이크 끄고 이따 회의 시간에 만나요.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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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에 임포스터가 두 명 있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 시작하자마자 결이한테 대가리 딸 것 같은데? 느낌이 아주 쎄요. So bad 해요. 뭔가 슬슬 한 명 죽을 때 되지 않았나. 성격 급한 한국인데 벌써 불 껐죠? 자, 누가 죽었을까요? 보라색이 초록색 보라색이 죽었는데 어디일까? 보라 갈색 안쪽인 것 같은데? 오른쪽 아니면은? 전기실에 사람 있었는데 야! 누가 아구 이뻐 텐션 낮다고 그냥 대가리 잘라버렸냐? 이거 근데 그 뭐지? 방금 있지 않았어? 어? 방금 있었는데 아구 이뻐? 전기실에 있지 않았나? 어? 전기실 그 아래쪽에 산소공급실 쪽 산소공급실? 근데 그러면 아래에서 있어요. 올라온 아니야 이거 나 벌써 찾은 거 같아. 근데 나도. 내 기억력이 나빠서 꼬맹이의 기억력이 필요해. 난 알아. 나 근데 나도 불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 아니 나 일단 나 올라왔고 뿡이랑 나랑 너랑 이제 꽃감님이랑 있었는데 내가 이제 맞아. 나와서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지 통신실 쪽으로. 근데 이제 통신실 쪽 말고 저기 산소공급실에서 아래쪽에서 통신실 쪽으로 넘어온 게 똘봉님이야. 난가? 근데 실패해. 나 질문 하나 있어. 뭔데? 너 찾았다고 했는데 너 그냥 그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너 찾은 거 아니지 않냐? 아니야. 근데 이게 기억만 나면 찾은 건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럼, 이게 뭐냐면 전기실에서 나랑 저 응애 씨랑 같이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야. 전기가 꺼져서 살짝 올라갔다가 이미 누가 끄고 다시 나오길래 우리는 다시 내려가는데 위에서 누가 올라왔어 몇 명이. 그 사람들만 딱 찾으면 아는데. 근데 시체 발견이 어디서 된 건지도 모름. 이거는 아구 이쁜님은 방금 죽은 거고 꽃피는 안에 시작 장소에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늦게 내려와서 죽인 거네. 저도 말을 해도 될까요? 저 네. 네. 저 시작하고 맨 왼쪽 아래에서 생수통 채우고 그때 파랑님 있었거든요. 네네네. 카랑님 와 계셨는데 저 미션 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저 올라갈 때 쓰레기 버리는데 보라색님 있었고 그리고 위로 올라왔는데 보라색님이 죽어 있었어요. 네 저도 제가 그쪽에 그 나무 확실하네. 거기. 이거 똘보기가 임포스터인데 현진님을 담그지 않은 이유 생일이니까. 맞네. 그 당시 그 보라색이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맞잖아, 안 돼요. 맞잖아. 맞잖아. 제가 임포스터였다면 현진님 먼저 담궜어요. 생일빵이라는 거.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두 명을 죽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억측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죽인 거지. 한 명은 진작에 죽인 거고. 그런 건가? 결이야. 아니야. 응? 너 어디 있었냐? 나 실험실. 그 혹시 수송선 제일 마지막에 나오신 분? 누구였지? 진우님 아니셨어요? 저 제일 처음 나왔는데 저. 맨 위에서 같이 내려왔는데. 왼쪽 제일 처음은 나임. 시작할 때 쉿 나올 때 S 눌렀음. 네 이거. 이거 일단 일단 저기 뭐야 전기실 쪽에서 맨 마지막 안 보였던 게 현진님, 진우 형, 결이님이 안 보였고요.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 내가 아까 불 꺼짐과 동시에 바이탈 체크했는데 그때 이미 꽃피 누나 뒤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맨 처음에 죽인 거고 맨 처음에 죽은 건데 저거?
아구 이뻐가 제일 최근에 죽은 건데 제가 이제 전기실을 좀 늦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소 공급실 미션을 하고서 그때 아구 이뻐가 저기 어디야 산소 공급실 저기 가운데 쪽에 쓰레기 버리는 거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 미션하고 있네 하고 전기실 위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똘봉님이 그 아구 이뻐 있는 쪽에서 나왔으니까 똘봉님이 아구 이뻐 열받아서 죽였네. 갑자기 열이 받는다. 하긴 틀리 내 앞에서 딱딱거리는 거 꼴보기 싫다는 건데. 오 말하게 심해. 아, 내 앞에서 어느 한전이라고 나보다 어린 놈 새끼가 틀딱거리더라고. 정말로. 죽이고 싶긴 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똘보기 형. 근데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아까 나 수송산에서 게임 시작하고 나서 내려갈 때 파란색을 네. 봤던 거 같아. 수송산 안에 담아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 가만히 쭉 들어보니까 어. 아, 매번 제가 어몽어스에 불려올 때는 처음으로 뒤지든가 처음으로 목이 매달리든가 제 역할은 어차피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니야 어이, 어차피 제가 뭔 말을 하든 씨발 결과는 변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야 똘봉아 잠깐만 예. 감성을 빼봐. 감성이 죽였어. 왜 어떻게 뺄 수가 있죠? 제 눈물이 흐르는데요 씨발. 한 명 죽였어 두 명 죽였어. 형 제 망 같았어. 여기 있는 아홉 분 다 죽이고 싶은데 형 네. 내가 방금 네. 그 패턴을 하나 파악을 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뭔 패턴인데요? 지금 딱 그냥 논점 흐려가지고 어떻게든 나 억울하다는 거 어필하고 싶은 거지 형이 지금 거기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기에 대한 변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은 안 하시는 거고 그냥 제일 처음으로 아니, 죽기 싫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예. 네. 제가 뭐 아는 배경이 있어야 에라 모르겠다 PPAP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고 아니 개웃기네. 아니 본인 맞잖아요. 추추추 화이팅. 화이팅. 이거 PPAP 쳐버리네 갑자기 여기서. 사무실 내 태블릿 땟땟땟땟. 근데 벌써 한 명 죽어버려가지고 한 명이 나머지 몇 명을 썰어야 되는 거지 지금? 조명을 수리하라고? 조명 수리 끝났고 관리실에 하나 실험실에 하나 전기실에 넷 4, 5, 6 그럼 나머지 둘 나머지 들어오지? 4, 5, 6에? 표본보건실 하나, 실험실 둘, 통신실 1, 2, 3, 4, 5, 6, 7 실험실 셋, 표본보건실 하나, 관리실 하나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 있을 거고 실험실에 불 꺼졌고 또또 아니 생일이신 분 와 태어난 날에 태어난 날에 총님 이거 시차 어디였어요? 이거 저기 창고 위요 그 창고 위? 어디 실험실에서 나오는 딱 그 입구 실험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저랑 실프밖에 없었어요. 거기 한 명 더 있었는데 지도에 세 명 찍히던데. 더 있었어요 아까. 꽃감님이에요? 밑에. 그러니까 꽃감님이에요? 그럼 네 전데요. 들어가세요. 어? 저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 나 억울해요. 네 꼬맹이. 이거 방금 죽은 건데. 왜냐면 아니 방금 동선이 나랑 겹쳤었는데 한번 그 전기실 갈 때 그 동선에 이제 창고가 있잖아. 중간에 응애가 사라졌네. 이 비행 청소년인가? 갑자기 비행 청소년이라니. 샜어. 일단 내 머릿속에 안심이 되는 친구들. 일단 결이야. 진우, 초홍이. 어? 너 혹시 저기 표본봉안실에 있었니? 오른쪽 아래. 그거 성윤인가? 저요. 아니, 나 오른쪽 아래 표본봉안실. 결이가 산소 공급실. 그러면 지도실에 세 명 있었고 현진님이 이제 뭐 지도에 한 명 안 찍히는 사람이 하나 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실험실 쪽에 세 명 찍혔다가 실험실 바로 앞에서 죽은 거면은 현진님이잖아.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럼 그쪽에 세 명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근데 실프랑 초홍님은 둘이서 같이 계속 보고 있었다면서요. 어, 맞아. 그 둘이서 같이 미션 중이었어요. 그러면은 저기 왜냐면... 자백하... 한 명이 자백하셨는데요?
아 맞네. 아 왔는데? 꼬맹이 왜 그랬어? 왜 그랬죠? 우리 막내 TTP! 이 촉박 소년이고. 너니 생일상 날려버린다고? 아니 이거를 아니 근데요 너무 다들 붙어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어찌나 긴센치노 까사노 이거 있었다고. 어렵당. 와 빠르다 근데 진호. 지도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하, 매섭다. 또또또 다음판은 진호부터 죽여야겠다. 지도 원투. 맞네. 너무 다니네. 재민님 내가 두 명 죽일 때 뭐 했냐? 아, 형이 아니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두 명을 죽이냐고. 아니 저 죄송한데 계정 연동이 안 돼서 저 채팅이 안 쳐지거든요. 아, 아 이거 왜 안 했냐? 아 또 계정 연동을 보세요. 왔네 또. 아까 하랄 때. 갔다 올게요. 아, 아까 한 거 같았는데 왜 안 됐지? 그 연동이 왜 안 됐지? 꽃핀 어디 갔냐 또? 여기 여러분 다시 리매치 누르시면은 들어와줘요. 네 분, 세 분, 두 분, 세 분. 저도 연동 좀 하고 올게요. 현실 연동 안 돼 있었어요? 했었는데 채팅이 그래, 안 되더라고요. 돼 있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채팅 옵션에 보면은 아마 채팅 검열 켬 이거 되어 있어서 아, 그런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해도 안 돼. 그거 해도 안 돼? 톱니바퀴 누르고 데이터 눌러서 채팅 유형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 유형 빠른 자유 또는 빠른 채팅. 아하. 됐다. 어 이제 채팅 쳐진다. 근데 놀보기 형. 어? 형 되게 연기로 게임 하려고 한다 이제. 논점 흐리게 되게 잘하네. 이럴 거면은 나 다음부터 부르지 말라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연기. 나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해가지고. 나 좀 흔들렸거든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젠 생각하는 의지가 사라져가지고 원툴이야 이제. 이제 뭘 해도 다음부터 나 부르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씨 야 협박이잖아 이씨. 임대 다들 채팅 쳐지나 한번 보세요 여기. 응? 아구이뽀 채팅 쳐져? 어? 저 채팅 안 쳐져요. 드디어. 잠시만요. 연동? 이거 채팅 안 되면은 진술 이런 거 눌러야 돼. 임무를 수행해 줘. 아니 아까 전에 존나 질문 나 혼자 어디? 이러고 어, 임무를 수행해 줘 이지라. 왼쪽 밑에. 아 그 뭔 소린가 했는데 그게 매크로야? 어. 뭔 개소리 하나 했지. 더블킬이었어.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 이런 거. 자 이 와중에 지금 현진님 잠깐 왼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인공 방송 분량 챙겨드려야 되니까. 아 맞지 맞지. 네, 현진님. 와 현진님. 와 네. 그 생일이신데 뭔가 막 그런 막 그 업된 그런 그 아 you know? 아 안 되겠다 김돌복 붙여줘야겠다. 돌복이 형 갔다 와. 아니 잠시만요 진우님. 예? 현진님이 생일이신데 왜 네가 이렇게 신나셨어요?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아 원래 신나요. 자 다음 게임 갈게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빠르게 진행이 되네 갑자기. 오케이. 두 명 나갔는데. 처음에 두 명 없었던 거 누구지? 보라, 분홍, 흰색. 실프 있었고, 뿡이 있었고, 꽃감님 있었고, 초옥님 있었고, 꽃핀 누나 있었고. 주황 바로 죽었고 지금. 왼쪽인데 이러면 결이야. 혹시 너 그거 탔니? 얘 그거 탄 거 같은데? 결이 어 그거 그거 한 거 같은데 지금? 아니 이거 결이 방금 그거 했는데? 잠깐만 이거 벤트가 어디 이어지지? 시체 어디에요? 자란 제가 어쩔 수 없이 봐버린 거 같아요. 저 우와. 제가 임포스터예요. 아, 아니에요. 네? 저 제가 오. 임포스터예요. 저 한 번만 달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제 동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내려와서 첫 번째 바로 전기실에서 불이 꺼져가지고 전기실에서 불 끄고 실포 오빠랑 산소공업실 가서 같이 미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사우스 웨스트 저기 쪽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통신실로 미션하러 올라가는데 결이 언니가 그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혹시 실체 관리실 왼쪽에 있었나요? 아니요, 통신실 안에 있었어요. 통신실 안에? 근데 동산이 제 쪽으로 밑에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심지어 왼쪽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 결이 언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통신실에서 그럼 결이야. 응? 너 그 관리실 왼쪽에 있는 벤트에서 혹시 그거 했니? 나 관리실에서 이거? 지도 보다가 아닌데? 관리실 옆에 있는 그 뭐지 운전하는 거 그거 거기서 이뻐 마주쳐가지고 이뻐 보고 통신실로 가가지고 이제 통신실 앞으로 가가지고 산소 공급실로 올라갔어. 아닌데 결이 아니야, 그게 다야. 결이 이거 내가 바이탈 체크할 때 내가 바이탈 체크 킴과 동시에 성현이의 그 생체 신호가 꺼졌거든? 아. 근데 성현이가 처음에 왼쪽으로 나갔던 게 기억이 나서 왼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시체는 일단 못 발견했단 말이야, 산소 공급실 쪽에서. 그래서 시체 어딨나 지금 찾고 있던 와중에 이거 뜬 건데 내가 지금 동선상으로 봤을 때 통신실에서 네가 죽이고 관리실 왼쪽에 있는 벤트 탄 다음에 관리실 바로 옆에 있는 관리실로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오다가 나랑 마주친 거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너 혹시 그거 했니? 그래, 다음에 임포스터 할 때 참고해볼게. 네, 결이님 말싸움하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아니, 뭐 이거 킹쩌라고랑 뭐가 다르지? 근데 죄송한데 김똘복씨, 김똘복씨도 방금 그랬잖아요. 어쩌라고. 저는 진짜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전기 꺼졌을 때 계속 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실 사람 많아가지고 전기실 사람 보다가 관리실에 사람 뜨길래 이거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냐고 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산소 공급실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산소 공급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아니요. 지금 사우스 웨스트라고 써져 있는 곳 거기서 이제 꽃감이 발견하고 시체 리포트 된 거. 아. 근데 이거 죽은 지는 지금 한 15초 정도 됐거든요? 어쩔 수 없죠. 네? 15초 정도 된 건데 결이야, 그러면은 넌 지도 보고 있었던 거야? 지도에 누구누구 찍혀 있었어? 지도에 누구누구 찍혀 있냐고? 그러니까 지도에 뭐 사람 어디 찍혀 있었어? 일단은 전기실 사람 많다가 갑자기 통신실 한 명 있다가 실험실에 사람 한 세 명 있다가 표본 보관실에서 누구 한 명 내려오다가 관리실로 들어오려고 하길래 나갔어. 그러면은 표본 보관실에 있으셨던 분? 표본 보관실에서 누구 나오는 거 봤는데. 관리실로 나오던데. 누구 나오긴 했는데 누군진 모름. 나도 누군진 모름. 표본 보관실에 있으셨던 분? 일단 확실한 건 꼬핀이랑 현진님은 아님. 왜? 표본 보관실이 어디야? 야 머리는 좀 써라 조금이라도. 실험실 옆에 다 같이 있긴 했었어. 맞아, 실험실에 세 명이 있었어. 실험실이었어요. 제가 그 바이탈 체크하는데 관리실에 있었고 표본보관실에 있었던 거 누구야? 누군가 나왔는데 까먹었어. 누군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나왔다고 한 거야? 야 아구이고 표본보관실 저기 소독 야 이구야 너 어디 있었어? 나? 나는 말했듯이 산소공급실. 응? 저랑 같이 계속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저번에 애들아 나 일하고 싶어. 그럼 똘보기 형, 형 어디 있었어? 나 표본 보관실 문이 보이는 곳. 그럼 초롱님 어디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 이제 보안실에서 내려와서 저기 사우스 웨스트에서 결이님 마지막으로 보면서 나오면서 끝났어요. 보안실에서 나왔다고요? 네. 보안실에서. 그러면은 저기 보안실에서 나오면서 총님 본 사람? 실프가 저 보안실 들어간 건 봤어요. 그랬나? 아니 나 지금 너무 많은 좀... 대화를 오고 가가지고 내가 어디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순간 기억이 안 났어. 딴 건 모르겠고 아까부터 진우 억양이 참 말하는 본세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냥 죽이고 싶은 거잖아 그거는. 아니 그건 그냥 죽이고 싶으신 거잖아요. 김태복 씨. 내 기분이 그렇다잖아. 아닌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어. 저거 꽃감님 너무 연기 톤인데 아닌가 저거? 에? 아닌가 모르. 오케이.
그녀의 무죄를 한번 이제 억울함을 풀어줘야겠구먼. 그녀의 억울함을 한번 풀어줘야겠는걸? 초옥님이 나랑 결의랑 있는 거 봤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무조건 이제 초옥님이 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 아구 입고 있고 초옥님이 방금 직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간 건 아닌데? 같이 가요? 잠깐만. 와, 여러분, 저 맞출 수 있어요. 실험 네. 실험실이죠. 왜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응애가 살짝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실험실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제가 그냥 내려와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실험실에 두 명이 찍혔어. 이뻐야. 너 진짜 묘수였니 혹시 전판에? 한 번만 죽여줄래 진짜? 진짜 너 혹시 진짜 면수했니? 아니 진짜 아니, 한 왜? 번만 죽여줄래? 드디어 나를 왜 죽여달라고 하세요? 선생님 생명을 드디어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거니? 이뻐야 너 한 번만 달아줘. 너 진짜 임포스터니? 달아줘. 한 번만 달아줘. 선생님 제가 임포스터예요. 저 제발 한 번만 달아주면 안 될까요? 이거 근데 아구 이뻐 진짜예요. 어? 아구 이뻐 진짜 임포스터예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 믿죠. 같은데? 증거가 아니 따라보세요. 증거, 그러면 제가 증거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아니 제가 지금 그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썰고 왔는데 이보다 많은 증거가 또 뭐가 필요해요? 알아보세요. 제발. 아니 증언으로는 안 되죠. 증거가 있어야. 아 제가 이렇게 아무도 못 봤잖아요. 자백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해도 못 봤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그럼 제가 증거를 제출해 하겠습니다. 네. 이뻐 네. 방송 중인가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이거 클릭 한 번이면은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뻐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실험실에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나 지금 무기고 옆에 있는데. 어디? 무기고 옆에. 무기고 옆에요? 네. 무기고 근처에 너무 있었던 먼데. 분? 내가 지금 통신실인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없어. 여러분 그냥 제 신형도 믿고 아구 이뻐 한번 썰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전판 근데 나도... 결이 내가 그럼 전판 결이 흑장미 해주는 걸로 하고 나 한 번만 달아줘. 아니 근데 제가 말하니까 진짜 너무 달기 싫다. 아니 제가 실험실에 결이랑 저랑 있었고 거기 초옥님 계시다가 초옥님 나갔고 그 전까지 이제 실험실에 시체 없었거든요. 제가 한 바퀴 둘러보고 그 아래쪽 표본 보관실 갈 때까지만 해도. 근데 방금 바로 직전에 실퍼가 이제 누른 건데 이 모든 행동이 이제 10초 안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맞아요. 있었던 사람 아구이뻐밖에 없는데. 맞아 맞아. 그러네. 그리고 방금 거짓말 하셨어. 무기고 옆에 있으셨다고 했는데 방금. 진짜 내가 물어봤을 옆에 때? 있어요. 근데 진호는 실험실에서 봤다는데요? 아니 왜겠어. 실험실에서 저기 바로 밴드 타고 넘어간 거 아니야? 거리가 되게 나네. 이거 옆에 있겠지. 연결돼 있네. 그러니까 저기 있겠지. 저 제가 정확히 정정 드리는데 뛰어왔어요. 정직하게 한 번도 제가 능력 사용하지 않고 저는 정직하게 저는 제 일만 하고 다녔어요. 지금 한 번만 달아주시겠어요, 저? 아 저러니까 달기 싫다. 근데 현진님. 네. 현진님. 네. 어색한 거랑은 다르게 진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혹시 아니죠? 맞아 현진님. 현진님 설마. 현진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창고에서 왜 저 훔쳐봤어요? 현진님 이거 김똘복이다. 이거 김똘복이다. 현진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아구이뻐님이 네. 죽으면 곤란해지나요? 아니요 저는 괜찮죠. 현진님 아,
잠깐 전판에 현진님 플레이 봤을 때 현진님 그래도 아무리 어색한 사람 있어도 본인이 이제 추리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나 왜 쳐다봤냐고.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신데 혹시 아니죠? 왜 번호 필요하냐고. 아니에요. 네. 어 아니라는데요? 일단 그럼 확실한 건 이번 턴에서 저를 죽이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더 죽어 나갈 거예요. 아무리 죽이라고 그냥. 아니 아무리 죽이라고. 보내야겠다. 협박한다. 인포터가 협박한다 이거. 그 저기 누가 스킵 눌렀네. 증거가 있어야지. 아니. 아. 형 마이크. 아, 미션 어디지? 오케이. 야, 나 탭키를 눌러도 지도가 안 열린다. 어떡하냐?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 너무 슬프다. 결이 살아있네. 아 이거 너무 방금 그 아 이거 아 너무 그거인데 방금 사람 죽었냐? 안 죽었지? 개정답. 아니 개정답이었지 이건. 야 결이야 이거 좀 봐주라. 결이가 알텐데 내가 현진님 따라다닌거 아 저거 안보이나? 왔다! 어디에요? 예, 예. 김진호가 살해된건가요? 예예. 예. 근데 어디 있었죠? 이게 제가 CCTV실에 가서 CCTV 보니까 시체가 그냥 보이더라고요. 아. 저 근데 돌아다니면서 여기 있는 모두를 만났지만 현진님은 못 봤네요. 저요? 저 네. 실험실 쪽에 있다가 전기 키러 가서 이제 민트님 보고 그제 왼쪽 밑으로 가서 미션 한 이거 혼자 3킬 한 거. 현진실 앞에서 파랑님 봤어요. 그래요? 네, 봤잖아요. 기억이 아니, 주체는 아니, 어디? 아니, 분명히 봤잖아요. 아유, 나이 먹어봐. 그래. 시체가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시체 어디에요? 아, 시체는 그 용암 옆에 있었는데 현진님 루트랑 겹치긴 하네요. 네. 저요? 아... 네. 근데 실버님은 아닌 것 같아요. 진우님이랑 헤어져서 진우님 아래로 가고 저는 왼쪽으로 가가지고 저 현진님 CCTV로 보자마자 바로 가서 저 거리 신고한 조절 거예요? 카이팅 네. 하다가 죽음 그냥 켰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시체만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살해된 시점이
그때인 것 같다. 제가 아까 저기 뭐야 사무실 아 무기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 있죠 거기. 거기 맨 처음에 전기가 꺼졌을 때 누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어? 혹시 위에서 죽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벤트를 타러 가나? 하고 보니까 김돌복이 그 약간 그 옛날 오래된 배 같은 거 핸들 같은 거 돌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얘 진짜 게임 대충 하는구나. 끌어 안 가네. 그래서 혼잣말로 뒷담하면서 이제 저도 그냥 미션하러 갔거든요. 전기가 켜지면 어? 켜지면서 너도 근데 뒷담했냐? 월바 이 새끼 이러면서 어, 건물 들어갈 때 CCTV를 누가 보고 있었어. 반짝반짝하고 있었어. 그래서 김진우 어? 본 사람 어. 누가 보고 있었구나 했는데 진우가 그때 죽었나 보네. 보다가. 진우 시체 이번에 발견한 거 아닌가? 용암 앞에서? 나 근데 어? 약간 현진님 같은 용암아? 게 진우랑 현진님이랑 좀 계속 붙어 있었어. 근데 정말? 근데 진우님이 저 계속 따라다니다가 미션하러 가시던데. 근데 제가 이거는 피해망상일지도 모르지만 현진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멈칫멈칫 하시면서 자꾸 쳐다보고 관찰하고 가시거든요? 그건 너한테 반한 걸 수도 있지. 그치. 그런가? 씨, 어쩔 수 없나? 그치요? 어쩔 수 없나 이씨라. 그치요? 오빠 그 개인 DM으로 번호 한번 보내드려. 아 뭐 그러면은 무죄네요. 사랑이 죄는 아니니까. 아니 여러 번 마주쳤는데 와... 죽이려고 했으면 이미 죽였겠죠. 네 무죄. 결이야. 그러면 알잖아. 나는 한 놈만 무는 거. 근데 많이 죽었네요. 진우랑 똘봉 오빠랑 현진님 계셨었고 나랑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스트 쪽에서 진우랑 현진님 마주쳤고 그러면 어? 어? 그거 아니야? 그리고 꼬피님 마주치고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서 그리고 실험실 쪽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슬프님 봤어. 그러면 왜 똘봉 오빠가 어디 있었는진 잘 모르겠어. 난 한 놈만 물어. 저를 보셨다고요? 아니면 네 슬프님 실험실에 있었잖아요. 아 결이님 같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 저는 제가 일부러 겁주면서 쫓아갔죠. 맞죠. 난 한 놈만 물어. 아, 그러면은 뭐 무서워서 쫓아오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정황들이 딱 나오네요 여러분들. 네 현진님. 네. 저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냐고요? 아니라면 저 죽이실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유죄지. 내가 사람은 무죄라 그랬지, 어? 살인까지 무죄라고 안 했잖아. 저는 이거 기분 나빠서 똘보 오빠 찍을게요. 왜 그쪽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진짜 이상한데? 아니 뭐야,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이상해요. 저 오빠일 것 같아요. 죽어도 될 것 같아. 나 좋은데? 취소 못하나? 이거 잠깐 투표 취소 못하나? 어 나 죽고 싶어. 소리야 나 죽어. 아 이거 나도 똘복 찍어야겠다. 아니 좀 역하긴 했어. 맞음. 이거 아무래도 아. 여심을 훔친 내가 가장 큰 죄인이 아닌가 싶다.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얼른 투표 저도 끝내자. 대세를 따라서. 근데 이거 똘복을 달았는데 안 끝나. 잠깐만. 안녕. 어 누가 두 명이냐 이거? 어, 야. 두 명 누구야? 두 명. 날이 돌림 눈치 못 채. 큰일 날 뻔했어. 어, 야, 맞네. 이거 하나 진짜 결의가 찍은 거 아니야? 어, 나 돌리는 맞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쉽다. 잠깐만 재밌다. 그럼 나 찍은 두 명은 진심으로 싫어서 찍었다는 소리잖아. 한 명은 현진님이야. 한 명은 현진님. 어. 눈물 나는데? 현진님. 네. 예, 카이팅 잘 하시네요. 저 거리 조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썰어버리시네 거리 돼서. 아, 왜 그러세요? 예? 아니 너무 그게 있길래 느낌이 그 저 아까 전에 따라다니다가 그 코너 도셔가지고 실험실까지 저 그냥 직선으로 따라오시는 거 보고 그게 아 했거든요? 네. 근데 거리 조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리 잘 하시네 역시 그 좀 아 예. 역시 롤 잘하는 그 카이팅 그게 있나봐요. 한 명 누구야 이거 아는 사람? 거지. 난가? 근데 다음 게임 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갈색 나왔고.
야, 너. 아, 카드 글다 뒤졌네. 저 카드 때문에 맨날. 자, 아니 살인의 감정이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 감정이 느껴지네 살인의. 응? 벌써? 넘어가죠? 빨리 넘어가죠. 저 일하던 거 멈추고 왔는데 넘어가죠? 임포스터가 똑똑하네. 똑똑하네. 그러니까, 일할 줄 아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진호를 벌써 죽인 거 보면 좀 치는데 어디서 잡았어? 어디서 봤어요? 뭐? 이거 아니 이거 바로 스킵하지 말고 잠깐만. 이거 제가 발견했는데. 네네네. 네. 이거 사무실 옆에 이스트라고 써진 그 곳 그 사진. 사무실에 이스트 바이탈이 누나? 바이탈이 아 카드 경쟁하는 거. 어 근데 CCTV 보고 있는 사람 있던데. 나야. 그 봤어, 수성선에서 내려오고 아니 수성선에서 내려오고 노스웨스트 쪽으로 가서 꼬피님 다운로드 하는 거 보고 나도 다운로드 하다가 꼬피님이랑 전기 키고 나는 꼬피님은 오른쪽으로 가지고 나는 보안실 갔어. 근데 내가 본 사람은 현진님인데 현진님은 사우스웨스트에서 그 쓰레기 내리는 거 하고 있었어. 사우스웨스트 본 사람이 현진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CCTV. 쓰레기 내리는 게 있나? 있어. 저 사우스웨스트 있는데 내가 거기 안에 생소하고 있었는데 그 쓰레기 내리는 쪽에 있었어 현진님. 근데 아니야. 사우스웨스트 쪽에서 내가 딱 방금 나왔는데 현진님이 통신실 무기고 이쪽 라인에서 오셨거든? 그니까 네, 저 통신실에서 갔다가 거기 사우스웨스트로 갔어요. 저 내려갈 때 갈색님인가 만났어요. 근데 CCTV 그것도 못 봤네. 아까 그 뭐지? 아니면 이게 초반에 죽고 지금 발견됐을 가능성은? 있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러면은 초반으로 돌아가서 초반 동선이 어떻게 돼요? 완전 시작할 때 위에 붙어서 그때 파랑, 노랑, 보라 좀 사람 많았는데 거기서 미션 두 개 하고 좀 늦게 내려갔어요. 또 하루 네. 멀어져 간다. 그럼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내 뿐은 네. 담배 연기 저는 주황님 마지막으로 봤어요. 주황은 저랑 처음에 산소공급실에서 있었는데 이거 그 동선이 여러 개 있잖아. 이거 왼쪽 동선은 아예 배제를 해보고 오른쪽 동선 탄 사람 중에 아래로 내려간 걸 본 사람? 초반에? 전 초반에 슬픈 그 용암 쪽으로 나가는 거. 나 진짜 건물 내부 말고 아래쪽에서 뿡이랑 마주치긴 했었어. 뿡이가 나랑 산소공급실에 있다가 뿡이가 나갔거든. 나가면서 딱 입구에서 현진님 마주쳤는데 다시 그 쓰레기 내리고 있는 건 모르겠고 확실히 통신실 무기고 쪽에서 오셔서 내가 봤을 땐 불이 꺼졌을 때 살인이 일어났다면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하거든. 맞. 그건 그래. 그리고 벤츠도 내가 봤을 땐 처음에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진우 형이 나랑 같이 수송선 통신실 무기고 이쪽에서 진우 형이 바로 저거 바이탈 보러 간 거 같았고 난 바로 상소공급실 들어간 거였거든. 맞아. 그럼 딱 전기가 꺼지고 그치. 전기가 꺼지고 따인 다음에 그러면은 용암 위에 있는 벤트로 왼쪽 아래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네. 저 관리실 라인으로 슬슬 초조해지는 사람이 범인이겠구만. 관리실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 있지? 관리실 무기고 사무실 통신실 저 지금 내부로. 발견한 결의님이 도착하셨을 거고 그 전에가 무기고 통신실 쪽으로 온 게 현진님 말고는 없다고 했잖아. 네 근데 나는 통신실 쪽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바로 간 거라 용암 쪽으로 들어간 건데 그러면은 근데 나는 이거 CCTV 봤을 거 같은데 이거를 안 보였어? 완전 그 입구였는데 바이탈 입구 그 용암에서 들어가는 못 봤어 진짜. 둘 중 하나네. 그러니까 결이님이거나 현진님이거나 아니면 해가지고 묶어서 아니다 결이님이 만약에 현진님이면 아니 봐봐 5번가? 현진님이면은 1번은 그거를 그거야.
막아주려고 지금 꽃감님이 커버 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 근데 내가 하나의 선택지가 그거야. 현진님이 따고 벤트를 타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쪽 라인에서 발견이 된 거고, 응애가 이제 CCTV로 봤는데 못 본 척 한 거고,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가 결이님이 따고 그냥 신고를 누른 건데. CCTV 입구 쪽이라고? 시체가? 용암 앞쪽이면 CCTV가 있어. 그래서 나는 CCTV가 이거 있어. 발견하자마자 이거 걸리겠네 라고 했었어. 일단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스킵하자. 이거 너무 감정 사례잖아요. 잘 뒤지긴 했어. 재수없는 놈. 이거 그냥 스킵한 거잖아요. 아니 잘 뒤졌다라는데? 이 말 맞냐 이거? 잘 죽었다는데? 좀 착하게 살걸.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김준우가 빨리 죽으면 미션이 빨리 찬다. 김준우가 죽지 않으면 미션이 차지 않는 법. 아 나 씨. 아 왜 이래 이거.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또 하루 멀어져 간 다람쥐. 슬슬 한 두 명 죽었겠는걸? 전기실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걸 닫아버렸더라. 이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죽었을까? 김돌복이 살아있고 추추초와 실프가 함께 붙어있으며 아구이뽀가 관리실 지도에서 죽었구만. 자 그러면은 누가 죽었을까 또? 김뿡? 아구이뽀만 죽었네? 아구이뽀 시체가 발견이 안되는 위치네 여기가. 이건 조금 아쉬운데요? 추추초가 발견합니다. 하이루 누구한테 죽음? 어, 하이 어디에요? 어딥니까? 일단 관리실에서 발견됐고, 이게 제가 바이탈 체크를 하고 지도 쪽을 먼저 확인하려고 내려오는 동시에 발견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들 위치 어디세요? 저는 무한실. 나는 너 바로 옆에. 실프는 나랑 계속 겹쳤어서. 원한살인 같던데? 무기실 위. 저도 똘봉 오빠랑 같이 있어요. 결이님도 똘봉님이랑 같이. 그리고 핏님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아 갔었고. 맞아 맞다 들었었죠. 그쵸. 그러면 꽃감님하고 현진님 지금 어디세요? 저는 보안실에서 CCTV실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보안실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전기 꺼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CCTV 앞에 또 시체 있을까봐 계속 CCTV 돌려봤어요. 아 그럼 현진님. 네. 어제 생일이라고 오늘 너무 날뛰시는데. 이거 관리실에서 나온 거 현진님밖에 제가 못 봤거든요. 저희 무기고 앞쪽에서 관리실 들어간 거 현진님밖에 못 봤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현진님이 생일 선물로 이제 스트리머들 모가지를 컬렉트하고 싶은 거야. 컬렉션을 갖고 싶은 거지. 세상에. 그리고 저기서 이쯤에서 제가 날카로운 추리 한번 들어갈게요. 오케이. 임포스터는 분명 두 명인데 두 번 살인 둘 다 한 명씩만 죽었죠. 임포스터 한 명은 개허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두 명 죽였을 때 마지막 임포스터 누구였습니까? 그 새끼 무혈했거든요? 누구지? 네. 일단 앞선 누가 나랑 나이가 다른 애인데. 일을 안 하고 보안실 CCTV 보는 그 사람? 아, 에이 설마 임포스터인데 누가 보안실 한다. 저 몇 번에 사람들이랑 다 마주쳤잖아요. 에이 누가 그래.
사람 죽이기 미안해하는 미성년 한 명 계시거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반박해 보시지 촉법소년. 하 촉법소년 이거 아니야. 아니 아까 자꾸 CCTV로 CCTV 발견 못했다고 하길래 계속 CCTV 보면서 CCTV 발견하려고 그랬었어요. 버벅거리죠? 버벅거리지 말고. 저 죽이세요. 제가 진우님 너무 추리 잘하시고 이뻐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죽였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잠깐만 여기서 증거를 한 번... 대세요. 증거를 대주세요. 증거. 지가 죽였다는 그 증거를 누가 됩니까? 그건 증거가 아니라 자수잖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보안실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살인하냐고. 나는 한 번도 꽃감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살인을 한 겁니다. 내 살인 위치에 현진님이 딱 있었는데 어떻게 꽃감님이 죽이냐고. 어떻게 그러냐고. 응? 저는 소신껏 투표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요. 인기 투표. 정말로 어라? 뭐야? 인기 투표. 저거 자투다. 저거 꿈인 거 같은데? 찍은 거? 앞만 봐도 성윤인데. 소신 투표하면 김성윤인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제 살기가 느껴지시나요, 현진님? 뭘 하고 싶으실까? 이 밴드 타실 거예요? 아, 이거 뽑힌 살해 당하겠는걸? 되나 타이밍 되나 타이밍 되나? 오! 꼬핀! 꼬핀 도망가! 도망가! 지도 보지 마! 도망가! 도망가 꼬핀!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타이밍이 나빴다. 고수임. 아, 현진님 잘 써시는데 되게. 대박 대박. 어디임? 사무실인데. 아니 제가 전기가 꺼져갖고 전기 키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누가 약간 필사적으로 사무실 문을 닫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싶어갖고 들어갔는데 예 귀신같이 죽어있더라고요. 근데 나 방금 확신을 하나 가졌어. 뭐? 내가 CCTV를 보고 있었거든? 그 꼬맹이의 온기가 남아있더라고. 아무튼 각설하고 CCTV를 보는데 빡 둘러보는데 결이님 보이고 초홍이 보이고 그 한 명 더 있었는데 해가지고 세 명이서 전기실 오는 거 보고 그 다음 노스웨스트 쪽에 똘복이 혼자 있고 근데 어디에도 현진님이 안 보이더라고. 어? 어디에도? 디그 다그 디그 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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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안 봤어요. 그래서 똘복이랑 돌아다녔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현진님 뵌게 창고에서 또 저 뒤통수 슬쩍 훑어보시고 간 거 그밖에 없네. 현진님의 알리바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갖고신 건가? 현진님 동선이 어떻게 되지요? 저 시작하고 그 뭐야 오른쪽으로
위로 한번 탄 다음에 네 창고에 이제 파랑님이랑 두왕님인가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알리스 가서 지도 좀 보다가 네, 실험실 갔는데요. 네,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확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서 네. 이제 표범 관리실에서 나오는 사람 놀래켜줘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한 분 나오시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아, 따라가서 대박 누구였죠?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러니까 현진님 제가 정리해볼게요. 네. 실험실에 처음에 가셨다가 창고 쪽으로 갔는데 이제 사람이 보여서 반가웠는데 두 명이라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내려간 다음에 관리실 쪽에 계시다가 가만히 사람을 기다리다가 한 명을 따고 벤트를 타고 실험실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깜짝 놀래키면서 죽여야지 하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틀렸어요. 아, 아니에요?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해봐. 시작하자마자 경고 저거 해갖고 나눠진 사람 한 명을 죽여야겠다 하는데 막 여러 명에서 봐준 거야. 그래갖고 에이 하면서 이제 끝나갖고 창고 쪽 보는데 파랑이랑 주황이 그 같이 오일 뜨는 거 보고 아예 또 같이 있네 하고 실험실 들어가서 사람 어디 한 명 안 오나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린 소리 들어갖고 깜짝 놀래켜서 바로 죽여버려야지 했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자기도 몸 세척 한번 샥 하고 따라가다가 드디어 마주쳤다 하고 바로 목을 찔러버린 거지. 거기가 바로 사무실인 거야. 현진님 마지막에 사무실이었구나. 현진님 뭔가 이상하죠. 자꾸 죽인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죠. 궁지에 몰린 것 같죠. 약간 그런 느낌 들면은 그냥 저 생일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웁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전호를 해드리고 싶은데 솔로 오빠가 희생하자. 야 유연하다 되게. 유연한 소리였는데 이거 뭐지 씨발? 잠깐만 존나 이상한데? 찍자. 흑기사 하고 싶었나 보네. 그니까 역시 막내 연주 나서 확실히 본인을 좋아하는 여자를 외면할 수가 없지. 이따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맞지. 막내 연진이잖아. 너네가 다 추리했잖아. 이렇게 됐는데. 아형 장난이지. 아형 장난이지. 누구지? 나만 찍고 있는 거지. 연진이 찍었어. 야리 돌린 거야. 돌린 거야. 너 안 찍었어. 그치? 안심하고 해. 안심하고 해. 다행이다. 오케이. 멍청한 놈. 죽어 김돌보. 죽어. 가셨네. 하이하이. 반가롱. 반가롱. 불 켜지자마자 이거 눌러줄라나 누가? 안 눌러주나? 초홍님 어디 갔지? 초홍님 이거 누르실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바이탈 체크하고 계시네. 불 켜지면 그냥 바로 누르실라나? 눌러줄까 말까 한번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찌르라는 마음으로 바이탈 체크 한번 더 해주시고. 자 이때 이 포지셔닝 이 포지션 이 감당 되나요 이거? 이게 감당이 되네 타이밍이. 뿡이가 안 내려오는 거를 직감하라. 실프가 돌아갔어? 아 대박. 오디임? 오디임? 저 모르겠어요. 내려가다가 찜찜해서 올라왔는데 진짜 죽었음. 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 대박. 이거 어디예요?
똘복님도 죽었네. 언제 죽었지? 일단 제 동선을 설명드릴게요. 네. 전기실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전기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전기실 갔다가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전기실 갔다가 보안실 힐끔 갔다가 다시 전기실 갔다가 다시 보안실 갔다가 이제 내려가다가 찜찜해서 올라가니까 죽어 있었어요. 저도 실프님이랑 같이 회사 다녔는데. 그니까. 실프님은 아니에요. 보다 아, 맞아요. 저 좀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저 사무실 옆에 바이탈 체크했다가 옆으로 갔다 바이탈 체크했다 옆으로 갔다가 이걸 실프가 봤거든요 CCTV로. 네. 제가 보고 그쵸? 있었어요. 맞아요. 아 미, 결이님이 결이님이. 아 결이님 보고 있었죠. 그쵸. 실망실까지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아, 이거 범인이 없는데? 어, 잠깐만. 죽은 네. 김똘복 아닌가? 버그난 듯? 너 스킵해야겠다. 근데 누가 이렇게 미션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스킵 한번 미션 하죠? 하나 남았는데 미션 하나 남았는데 표본관리실이라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명 죽으면 아... 띵동 눌러서 끝내려고. 왜요? 아니 현진님 아, 현진님 이거 너무 원한 살인이잖아요. 아니 봤는데. 아니 살인의 감정 실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네. 막판 개새끼들아. 아, 네. 어, 우리 그럼 허접한 임포스터라니 너무하네. 저희 신맵 한번 해볼까요? 임포스터라니. 네, 네 신맵 한번 해보죠. 아 오케이. 근데 너 임포스터 맞았지? 맞는데요.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손에 피 하나 안 묻혔었고 시체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몰아가니까 그게 죄지. 시민인데 시체도 못 찾고 그러면은 그게 죄인 거지. 맞지. 제가 맞아요. 제가 개 허접이라서 이게 아 근데 한 개 허접 플레이 하지 말자. 3분만 쉬는 시간 어떤가요? 왜? 누구 화장실 지우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너 공기 맡고 싶구나. 어 없으신가요 아무도? 당실 같이 가시죠. 저도 당실 저도 당실. 아 네네 그러면 아 저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오케이 지금 자리 비운 사람들 싹 다 흡연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저는 아니에요. 어? 어? 너 자리 비우면 안 된다. 어, 딱 앉아있어. 근데 화장실 진짜 가고 싶으면 어떡해? 그냥 저 그냥 담배 피고 올게요. 잠깐만요.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저 담배 피고 올게요. 예, 네, 저렇게 가시면 돼요. 맞아요. 아, 저렇게? 내가 좀 임포스터라서 화장실도 못 가는 찐따 새끼예요. 아, 오케이. 저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좀 하러 갔다 옴. 아니, 잽니다. 예. 뭘 그렇게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개허접 임포스터가 맞아서. 맞는데. 손에 피 하나 못 묻히는 미성년자 찐따라서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자학하는 건 조치가 뭐래. 아 정말. 그렇지. 똑바로 하자. 앞으로 어몽어스 할 때마다 놀려야겠다. 아 저 죄송한데 어몽어스 이번 생애에서 마지막이에요. 아 왜 그래? 그럼 나 때문에 안 하는 거 같잖아. 어 어떻게 하셨지? 아 오랜만에. 사가지 없는 새끼. 11살 차이야 이 새끼. 아 눈 똑바로 쳐다보고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 보기가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담배 다 피셨어요? 저 뭐 담배 더 피실 분? 아직 안 오신 듯 다들. 다들? 야 여기 흡연자 되게 많네. 지금 꽃감님 말고는 다 흡연하는 거예요? 꽃감이 마이크 컨트롤하면서 하는 중.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몽어스 하실 땐 좀 편하실 듯? 어? 어몽어스 하실 땐 좀 편하실 듯? 왜? 마이크를 끄고 필 수 있으니까. 덜덜덜. 꽃감님. 저 오늘 왜 이렇게 다구리 당해요? 저 저번에 한번 봤는데 맨솔 냄새가 확 나더라고. 한번 뵀다고요? 축법 소녀 이거. 넘어가. 축법이요? 좋아요. 아구 이뻐 어디 감? 나 있는데. 저기 코드 새로 보냈으면 먼저 옴. 아 맞네. 미안. 아구 이뻐 살아나. 맞아. 두키 올리자.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로우야? 두키 올려 아구 이뻐.
아니 2킬 올리라고 했더니 진화를 해버리네 갑자기. 아니 2킬 올리기라 데시벨을 올렸는데 어떻게 어, 진화해버리네. 나 아구이뽀가 왜 저렇게 텐션 낮은지 알아. 왜요? 너 레식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아 진짜 그거 소리 하지마 제발. 어? 그렇게 하지 말해? 아니 근데 초반이도 한데 에? 코피님 들어오셨어요? 어? 나 코피님 아, 안 보이는데? 방 코드가 아직 있는데? 어? 어, 있는데? 어? 있네? 뭐야? 뭐임 나 저거 나도 왜 못 봤어. 새롭게 올린 거였는데? 이럴 수가. 아니 자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맵입니다. 아, 방금 전이야 설정은 똑같은데 이게 이상하다. 좀 맵이 많이 복잡해요. 지도 맵도 진짜 많이 크고요. 미션도 새로운 거 되게 많으니까 지도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실포 왔나요? 네. 안 온대. 안 왔네요. 그냥 시작하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안 살 것 같네요. 자, 갑시다. 아니 이걸. 아윈바바우 아윈바와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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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바와 인더 정글 더 마이리 정글 더 라이언 슬립 투나잇 오 베이비 기록실 셋 샤워실 둘 보안실 하나 하나 둘 셋 주방에 하나가 계속 있더라. 오 나 살아있네. 시프 마이크 꺼야 돼. 네, 주세요. 다시 켜도 됨. 아, 켤게요. 뭐냐? 다시 켜세요. 좋아요. 에요. 어딘가요? 아, 다들 푹 쉬고 오셨나요? 어, 화장실 가고 오셨나요? 아, 기다리느라고. 예쁜가 이거 시트 어디야? 이게 샤워 그 기록실에서 샤워실 아니면 중앙홀 내려가는 그 길목에 그 빨래 넣는 곳인데 거기에 그 오, 그 빨래감 마냥 누워 계시더라고. 빨래감. 이거 기록실에 세 명 있었는데 누구예요? 기록실에 저요. 저, 실프 형. 저요. 옷감님? 네. 그럼 전기실에 계셨던 분? 저 지금 전기실. 의무실에 계셨던 분 한 분? 어 의무실이요. 현진님? 주방에 계셨던 네. 분? 나. 호핀 누나? 나 조종실. 그러면은. 이뻐야 너는? 시체는 어디에요? 아 중앙홀. 중앙홀? 샤워실에 있다 중앙홀로 간 거야? 아니 전기실에 있다 중앙홀 간 건데? 전기실에 있다 중앙홀에 간 거야? 응. 그러면은 초홍님이나 이뻐나 둘 중 하나는 전기실에 없었어야 되는데 왜 전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저는 우리 지금... 우리 거의 뭐 운명을 만난 것 마냥 그 사다리 타는 거에서 둘이 같이 수합했거든. 아, 그래? 그게 겹칠 수가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어. 그러면은 초홍 누나가 찌르고 중앙홀에서 정계실 내려가고 딱 그때 수합 된 거네. 초홍 누나는 빠르게 이동한 거고 미션을 안 하니까. 응? 초홍님. 네. 초홍님. 네. 혹시 맞아요? 그 성윤이가 하는 말이? 아, 저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요? 김성윤 죽여버리게? 성윤 하는 말 맞아요? 아, 김성윤 죽여버리게. 야, 내가 지금 좀 나 지금 좀 피곤하거든? 야, 씨발 유명한 아저씨 이거 진짜였어. 잠들 때 존나 잘아춤 이거. 김성윤 한 번만 죽여버리게 살려주면 안 돼? 다른 사람 안 죽일게요. 어, 갑자기 저렴해. 죽이게. 어, 갑자기 저렴해. 아, 절대 안 되지. 그러면은 지금 그 이체는 누구 거야? 결이 뭐야? 결인이 시체였어. 그러면 김철복 어디서 죽어 있는 거야? 철복이 시체 어디 널려 있을까? 지도상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근데 좀 관심 없는 상황이긴 해. 아니 관심 없어야 되는 상황이 어, 맞아? 아, 어디 복도에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복도에? 아니 이게 주방에 있었던 게 누구랬지? 꼬피님이 주방에. 나. 근데 사실 나. 저도 지금 이제 주방이. 그 지금 주방에 있다가 그 주방 통해서 보안실 통해서 전기실 간 게 아구 이뻐야? 응. 그러면은 똘복이 형은 어디 있어?
저 어디에 어떻게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다 한 거예요? 뻔하게 형! 아이고. 기록실에 세 명 있었던 게 꽃감님이랑 현진님이랑 실패했나? 네. 나랑 뿌이님. 난 방금 와서 몰라. 왜 살아있지? 현진님 어디 있었어요? 저 기록실에서 태어나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네. 그럼 지금 라운지 쪽에 있는 건가? 아니 의무실. 아까 의무실에 있다고 하신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김들복 씨는 어디 널려있길래 지도에도 안 지키지? 모르겠다. 일단 그러면은 총님. 네? 닉네임 누가 빨개요 지금? 어 저요? 네. 일단 저 빨간 거 같은데. 아 네. 어 잠깐만요. 제가 약간 색약이 왔나 봐요. 그러면은 못 살려주지 이게. 이게 못 살려주지 그러면은 색약이 있으면은 이게 못 살려주지 이거는. 죽어라 김뿡. 아 죽어라 김뿡. 아니 그러면 성윤아 나 지키고 있었던 건가? 성윤아 나 지키고 있던 거야? 미션 중이었어. 조용히 해. 오케이. 우와. 모션. 뭐야 뭔데 이렇게 아련해. 소세지 먹으면 좋겠다. 고기, 토마토, 양파. 아니다 빵. 빵, 토마토, 양파, 고기. 빵, 토마토, 양파, 고기, 빵. 참깨빵 위에 순조국에 비치면 특별 소스 양장추 치즈 피클향 파까지. 엔진실 둘, 무기고 둘, 샤워실 하나, 라운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무기고 아니면 엔진실인데 실프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실프는 아니고 성유가 죽었겠네. 그러면 이 구석진 곳에 성윤이의 시체가 있지 않을까? 아닌가? 없네? 그러면 엔진실인가? 불 왜 껐지? 여기 아닌데? 전망대크 하나, 샤워실 둘, 중앙으로. 찰스 봤네 이게. 누가 자꾸 나한테 문 닫아. 이거 총님이지. 야 이거 문 닫는 거 총님이지. 왜 게임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방금 사다리 내려가신 분 셰프요. 에? 저 사다리 안 내려갔는데요? 그 이거 시체 어디 있어서 꼽힌 누나? 누구 시체야? 아, 응애. 그럼 뿡이 시체는? 아까... 응. 님들 지금 자리 어디 있어요? 저 여기가. 그. 나 지도를 잘못 켰나봐. 기다려봐. 현진님. 이거 끄는데 어디지? 현진님 처음 시작하시고 나서 근데 현진님 인포스 아니시네. 말하시는 거 보니까. 얘기를 하시네 이제 드디어. 찾았다. 네. 나 기록실에서 현진, 왼쪽. 현진님 어디 아래에 계시잖아요. 네 저 사다리 아래 있어요. 네. 아 제 왼쪽에 네. 현진님 계시긴 했는데. 네. 저 슬프님 들어가시고 문이 닫히더라고. 전망 슬프가 범인이네. 이쁘야 너 혹시 전망 데크에 있니?
아니? 그러면 뿡이는 전망 데크에 있겠네. 근데 전망 데크 쪽으로 갔던 사람이 처음에 무기고에 성윤이가 있었고 거기에 현진님 들어가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불 꺼진 다음에 무기고에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다음 실프가 그 다음 뒤따라서 무기고 들어갔고 주방 쪽으로 사람들 다 빠지면서 내가 위로 올라와서 조종실에 있었고 성윤이가 그때 이제 전망 데크 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모가지가 배였다고 하면은 실프랑 현진님 둘 중 하나인데 일프가 범인이네. 준혜야 미안한데 나 기록실에 있었어. 아니 처음에 초반에. 아 처음에. 초반에. 나 거기서 AK 버리 세븐 하면서 그 AK 정리하고 엔진실 했다가 엔진실에서 문 열심히 열고 중앙홀에서 샤워실로 가면서 샤워실 지나서 기록실 갔다가 틈새 공간 왼쪽. 현진님. 네. 현진님은요? 저요? 나를 막 따라오셨어. 현진님. 네. 네. 현진님. 저 중앙홀에서. 네. 아니 진우야 실프가 범인이라니까. 어. 아니 근데 현진님이면 나를 따지 않았을까? 저거 저는. 왜냐면은 네. 1초 전에 그 누가 쓰러졌거든. 그래서 풀타임이지 않았을까. 아 현진님. 네. 장기자랑 한번 하죠. 아니야 근데 내가 양심 찔려서 하는 말인데 사실 나야. 아 그럴 줄 알았음. 이거 뭐라도 보여줘야 살려줄 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성윤이를 그냥 썰어버리셨네 이게 아닌가? 방금 썰어버렸지. 피로 물들어있는 실프인가? 내 생각에도 실프님인 것 같긴 해. 내가 빨간 거 보여? 되게 빨갛긴 하네. 관상이... 누구의 피일까 이게? 근데 용의선상에는 실프랑 현진님이 둘 다 있기는 해.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아 실프님이네. 나야 미안해요 의심받게 해서. 괜찮아요. 현진님 오늘 생일이라고 게임이. 그러니까. 아니 현진님 오늘 생일이라고 인포스 엄청 많이 걸리시는데? 진짜로. 진짜 그 스트리머들 목 선물이 진짜였냐고. 현진님 오늘 많이 이것저것 많이 수집하시네 되게. 아니 나도 생일이고 싶네. 한 번도 못 해보네. 이번 판엔 현진님이 나를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치킨이 로그인했는데 채팅이 왜 안 쳐지나 했더니 나이가 어려서 채팅이 안 쳐지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 맞아요? 채팅 아까운트 맞냐? 진짜 너무 사랑한데 이거 맞아요? 맞아 그 미성년자면 채팅 못 쳐. 심지어 심지어 그거 크루원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제 닉네임이 응계라서 응계밖에 못해요. 그래서 응계라고 계속 그래. 아 그래서 응해한 거 그래서 응계밖에 못했어요. 응해 에반데. 응해. 자 다음 게임 가봅시다. 오케이. 화이팅. 막내 현준 화이팅. 막내 현준 화이팅. 막내 현준 화이팅. 마이크 그, 똘똘아 두고 마이크 먹어, 두고 이... 먹자.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배트주니안 특별한 소스 양상추 고기 양파 배추 고기 양파 배추 빵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배트주니안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AK47 오 AK47 AK47 요요 어 금고 둘인데 엔진실에 셋 있었고 조종실에 하나 전망대크 무기코 쪽에 하나 금고에 둘 있었는데 불이 꺼지고 금고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이 칼박자 이 박자 거기에서 추추초가 내려왔고 아구이뻐가 살아있고 여기 사람이 왜 다 몰려있냐 도대체 왜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 다들.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있었던 게 아구이뻐 추추초 결이 현진 똘보기 형이 무기고 쪽에 있었고 꽃핀 누나가 주방 쪽에 있었어. 그러면 안 보였던 게 뿡이랑 보안실 하나 화물실 하나 회의실에 사람 살아있고 보안실 통해서 회의실까지 가볼까?
아, 나 여기 길도 이러네. 나에게 미션은 중요하잖아. 누군가의 시체가 여기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걸? 너무 무섭다. 누가 어떻게 죽었을까? 이 사이에 누군가 죽어있을까? 아니 슬프네. 아니 이 자식은 왜 미션을 못하고 난리야? 아니 쟤 왜 미션 못해? 저 알았어요, 형님들. 끝까지 긁어야 돼요. 아! 아! 아하! 드디어 해냈다. 답답해 뒤질 뻔했네, 진짜. 어? 오, 이번에 조금 so fast. 그러게요. 어딘? 아니 맵을 모르겠네. 그 샤워실에서 어딘? 타월 줍는 거 김돌복한테 그 좀 관음당하다가 밑으로 내려와 보니 시즌이 죽었네요. 어디에? 그 샤워실에서 어디면? 샤워실에서 저를 쳐다봤어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샤워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쳐다봤어요. 이상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샤워실 보고. 아니요. 그 전기실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전기실 중 그 뭐야? 전기실에서 의무실 가는 그 통로 쪽에 누워 계셨는데. 전기실에서 의무실 가는 통로 쪽에. 호피 누나. 아, 거기 있는 거다. 어. 누나 어디 있어? 네, 내가 그 화물실에서 지나칠 때까지만 해도 셰프 살아 있었거든. 그럼 보안실 통해서 온 거네. 라운지 가가지고 그 똘복이 CCTV 보고 있는 거 지나쳐가지고. 라운지 가서 CCTV 봤어? 라운지에 가서 똘복이 형이 CCTV를 보고 있었다고? 그 천장에 달린 거. 그걸 똘복이 형이 어떻게 알아? 아. 아 그거 아, 아. 아니 근데 저 이게 진짜 아니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어려워요. 그걸 아마 내가 문 열려고 카드 슬래시 하고 있었던 걸 거예요. 아니 문 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니 문 너무 어려워 이거. 아니 내가 전기실에서 CCTV 아 보안실인가 전기실인가 거기서 CCTV로 CCTV 가만히 서 있는 거 보고 있을 때까지만 서 있었는데 거기로 갈 때까지 그냥 계속 서 있더라고. 현진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아까 현진님이 문 나 못 열어서 열어줬는데 현진님과 발바닥 떨어져서 어디 갔거든. 저 기록실에서 샤워실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총님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전망데크에서 주방으로 가고 있어요. 꽃감님 어디 있어요? 저는 주방에 있었었다가 무기거 쪽으로 올라가서 금고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미션이 그러면은 뭔지 그걸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화물실 통해서 라운지 통해서 기록실 통해서 틈새 공간 통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그 창고 금고까지 시체가 없었고 성현이랑 결이 시체가 있을 만한 데는 이제 그러면 왼쪽 하단 쪽이라는 건데 중앙홀 쪽에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안 보였단 거고. 근데 왼쪽 잠깐... 하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꽃감님이랑 총님이에요? 저는 근데 꽃감님은 못 봤고 저는 지금 무기고에서 전망데크로 갔어요. 무기고에서 전망데크로? 본 사람은 꽃피님 CCTV 볼 때 잠깐 스쳐 지나갔을 때. 일단 저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완전 에버랜드에서 길 잃은 6살이거든요? 맵을 진짜 모르겠다.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죽은 지 진짜 얼마 안 됐었어. 이 펀드 근처에 그때 실프는 있었던 사람. 실프는 진짜
샤워실에서 나를 관음하던 김돌보밖에 못 보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말을 자꾸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나 나는 왜 하필 거기가 또 샤워실인데요? 그리고 아니 왜 거기에서 가만히 계시는데요? 그럼 움직이라고 하든가.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아 세상에. 근데 현진님 또 이게 뭔가 그 조용히 하는 그 패턴인데 이것도 저요? 막내 현진 조용히 하는 패턴. 저는 저렇게 죽일 시간이 없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결이 시체랑 풍기 시체는 좌하단이거든요? 현진님 그러면은 네. 초옥님이나 시간... 꽃감님이 시체를 무조건 발견을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없는데? 전망대크에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없어요. 전망대크 없는데 무기고 통해가지고 지금 내려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못 봤으면은 주방에 있는 거 정도인데 꽃피는 어디 통해서 어디로 온 거야? 나 화물실 지나쳐서. 아니 처음에 내가 아까 누나 전기실 통해서 왔잖아. 아 그때 누나 전기실 통해가지고 보안실 쪽으로 가는 사람 본 사람 있어 혹시? 보안실은 모르겠어. 제가 지금 동선 돌 때 지금 실프가 어쨌든 실프는 방금 죽었다고 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위쪽 한번 쓱 돌 때 시체 없었거든요? 근데 킬쿨 타임까지 계산하면 35초니까 이 내에 지금 죽은 게 한참 전에 죽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누가? 실프가 아니 그 김풍이랑 결이 둘은 지금 한참 전에 죽은 거 실프는 방금 죽은 건데 그럼 35초 전이면은 이미 내가 이 위쪽에 있는 시체를 봤어야 됐다는 건데 좌하단에 있는 그럼 무조건 시체가 좌하단에 있다는 건데 그럼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번만 봐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죽이는 걸로 가 진짜 이번만 봐드릴게요. 진짜 이번만이에요. 무조건인데 엔진실에 둘, 함교 하나, 무기고 하나. 아, 킬쿨일 때 도망가야 돼. 킬쿨일 때 도망가야 돼. 아, 씨발. 아, 킬쿨일 때 도망가야 돼. 씨발. 아이고 진우야. 아이고 진우야. 이거 진우님이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진우님 죽인 거 같은데? 아이고 이거 더블킬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진우랑 아구이쁘님. 아 그러네. 다들 시작할 때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기록실. 전 엔진실, 전 거기서 꽃피님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제가 휴대폰 와이파이 잡으려고 전망테크 아래쪽으로 내려 일단 뭐지? 엔진실에서 태어나서 무기고 지나치면서 추추초님을 봤었는데 지나고 전망테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에 진우 시체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총님 네? 어느 방향으로 나가셨죠? 저요? 저는 엔진실으로 갔다가 엔진실에서 조종실에 간 다음에 조종실에서 진우님이 저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다가가 손으로 찔러 죽였어요. 말이 정말 잘했는데? 죽여버렸어요. 너무 꼴 받아서. 그럴 수 없어요. 수준이 정상 청량이다. 그쵸. 친구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찌르고 싶지. 너무 어쩔 수 저였어도 그랬다니까요? 테이블 뒤에서 마치 내가 잘못된 것 마냥 서서 날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진짜 잘못했네. 맞지? 잠깐만, 잠깐만. 여기 남은 게 그러면 살인자 한 명, 살인자 옹호하는 사람 한 명? 무슨 소리예요? 지금 꽃피님한테 살인자라고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트롤러 한 명, 생일인 사람 한 명. 정상인 나밖에 없는 거야? 나 못된 거야 지금? 어? 아니 생일, 생일이면 그리고 샤워실 관음한 사람 한 명. 어 맞지. 샤워실 관음한 사람 저도 한 명. 저도 당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관음할 수 있어요 오늘 생일인 분을? 왜? 진짜 너무해. 아 씨발. 진짜 너무해. 아니, 어떡해. 저는 똘벅님한테 투표하죠. 뭐가요? 그거 좋은 거 아닌데 기분 안 좋은 거 안 하고? 난 대세를 따라야지. 아니요. 맞지. 아니 어떻게 오늘 생일인 분을 저렇게 전화할 수가 있어. 너무하네. 너무해. 설마 이거 똘벅이 형 죽고 인포스 나오냐? 어몽어스가 맞나? 다구리, 다구리 게임. 그냥 내 학창 시절 놀이터 광경인데? 내가 왜 이 아이들 똑같은 걸 겪고 있어야 되지? 보낼 수 있었는데 아깝다. 개값이고. 이제 미션을 한번 해볼까? 통신실이 망가졌나 보네. 뭔데 이거? 코드 밝히기. 이거 아닌가? 아, 동전 보석. 이런 미션이 있구만. 이걸 왜 잘 죽여서 보답 빼요? 아니, 날 죽여서 보답하는 거는 이게 보답이 아니지. 그냥 썰어버린 거잖아. 그냥 죽여버렸구만. 어디 보자. 근데 뭐 하나는 확실한 거니까 좀 쫄리면은 저거 하겠지? 긴급 회의 소집해서 하지 않을까? 임포스터 이긴 거 아니야 이게? 졌냐? 안 끄면 이기는데 이거? 안 끄면 이기는데? 어? 아... 안 끄면 이긴 건데. 한 명이 누구지?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근데 왜 계속 뜨지? 버그인가? 똘벅형 카드 긁고 있나 혹시? 어디서 뭐함? 아니 진 거 같은데? 벤트 탄 거 보고 개막혀서 죽었대. 얘 졌는데 회의 안 눌러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회의 안 눌러서 졌는데.
올라랄리오? 아니고 저 현진님. 아, 네네. 네. 자 일로 와보세요. 오른쪽 아래로. 네. 제 어몽어스 고수라 했잖아요 지금 저한테. 제 어몽어스 개고수라고 지금. 처음 해봐요. 개 잘한다고 지금. 근데 이게 처음 해봐요. 아, 이제 기쁘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금? 기쁘다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다. 노력해볼게요. 노력해볼 거예요. 노력으로 돼요? 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노력만 할 거예요. 잘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판 가겠습니다. 뭐 드시는데? 이거 중에 뭐 드시는데? 화이팅. 삼계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아 잠깐만 전기실에 하나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오인 들어봅시다. 꽃핀 누나 이거 어디야? 아 뭐야 꽃핀 나랑 같이 있었잖아. 어? 아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거기 아. 중앙홀 쪽에서 발견을 했고요. 아. 거기서 마주친 사람이 실프 오빠밖에 없는데 나도 너밖에 없어. 중앙홀 셋째 방에 있더라고요. 처음에 못 봐서 지나쳤는데 근데 그러면 죽인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 전기실에 있으셨던 분 셋째 방이야? 나 전기실 결의? 어, 1호실 전망데크 계시다가 주방 가신 분? 저요. 조종실에 계신 김돌복씨 그리고 복도에 계신 현진님. 네. 총님이랑 총님이랑 꽃감님 어디 있었어요? 저 기록실에 어이. 있다가 그 불 꺼졌을 때 틈새 공간 쪽에서 키고 그 누구지? 꽃감님이 꽃감님이 키는 거 확인하고 저 다시 기록실에서 이제 딱 샤워실로 내려와서 타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이 지금 저기 기록실 쪽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실프 아니면 꽃핀 누나네. 네, 제가 샤워실 갔을 때 딱 실프가 넘어왔었거든요. 나는 넘어왔었어. 방금 도착했어. 방금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나 중앙홀 네 번째 방 앞에서 마주쳤었는데 세 번째 방에 시체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저희 이게 얼마나 누가 더 누군가 더 누가 이 둘 중 한 명이 이 둘 중 한 명 중에 누가 더 아구이뽀를 애달프게 부르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근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네. 기록실에서 저랑 시작한 게 누구였죠? 저예요. 나도 그쵸? 기록실 스타트였어. 어 맞아. 슬퍼 오빠도 기록실 스타트. 그럼 꽃감님이 기록실에서 어디로 갔었죠?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슬프 오빠랑 그 빨래 널려져 있는 곳이 어디죠? 그쵸? 그 기록실...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빨래 있어. 나 그거 엄청 근데... 좋았어.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록실에 있었는데 꽃감님 올라온 적 없는데? 왜냐면 저는 못 봤었던 게... 네, 저는 못 봤죠. 당연히 전등이 꺼져가지고 못 봤는데 네. 제가 그래서... 기록실 가운데 쪽에서 바로 불 꺼지자마자 틈새 공간 갔는데 그니까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도 보고 있을 때 기록실 쪽에 두 명 있었고 중앙 통로에 세 명 있었고 전망데크 쪽에서 한 명 있다가 주방 쪽으로 한 명 갔고 전기실에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마주친 건 똘보기 형이 조종실 쪽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무기고 위쪽 복도에 현진님 서 계신 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저 반대편 틈새 공간 쪽에서 타고서 돌돌이 타고 넘어온 거면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돌돌이가 반대편 함교 쪽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기록실에 계속 있었고 틈새 공간 가는 길에 아무도 안 놀라왔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꽃감님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그 꽃핀 누나 그 중앙홀 세 번째가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야?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야?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그러니까 샤워실에 가까운 쪽. 암실 말하는 거지? 몰라. 저기 암실 아닌가? 그 혹시 꽃감님 네 탔나요? 아니요. 안 저 탔어요? 진짜로 그 불이 꺼져가지고 뱃섰던 게 틈새 저기 뭐지? 틈새 공간에서 초홍님 내려오시는 것까지 봤어요. 꽃감님. 네. 아구이뽀를 향해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래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뽀님하고 아, 네. 한번 애들프게 한번 소리 질러봐요 지금. 아 아니 근데 꽃핀이 찌르고 신고했을 가능성은 없어?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는 게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누가 그러니까. 여기 뭐지 중앙홀 갔다가 그냥 왜 엔진실로 빠졌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근데 지도 보니까 반전으로 벤트가 연결돼 있기는 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꽃감님. 네. 초홍님 말로는 지금 꽃감님이 찌르고 벤트 타고 위로 올라왔다는데요. 근데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니 동선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초홍님을 진짜로 틈새 공간 그 전기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틈새 공간에서밖에 못 뵀는데? 제가 왜냐면 기록실에서 계속 있다가 뭐야? 이러고서 바로 넘어간 거라. 근데 그때 이미 꽃감님이 있었다? 있더라고. 이미 있더라고. 불이 꺼지기 전에는 꽃감님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 어? 이러고 있었던 거라서 가자 그냥. 이뽀님 죄송해요. 물은 작업했어요. 꼬맹이 맞아? 너무 조용히 계시길래 불편하신 것 같아서 일찍 보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순수하기다. 응애. 아유 문 그만 닫아 제발. 나 이거 문 여는 거 너무 힘들어. 문 여는 건 너무 힘들어. 씨. 제발 그만. 누가 이렇게 열심히 닫아 이거. 방금 시작할 때 현진님이랑 실프랑 같이 있었지 우리. 근데 아직 킬쿨 타임이라 죽진 않았을 거고 시작하자마자 불을 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주방에 하나, 전기실에 둘, 의무실 하나, 샤워실 하나, 중앙홀 하나, 금고 하나, 엔진실 하나, 주방 움직였고 전기실에 둘 있고 화물실에서 움직였고 샤워실에 하나, 금고 하나, 엔진실에 있었던 사람이 통신실에 갔고 초홍님 여기 있고 초홍님이 꽃감님 잡았으니까 초홍님 아니고 얘는 의무실 전기실에 둘 여기고 하나 전기실에 넷 4 6 7 8 이게 살아서 나갔다. 야 아무도 안 해 우리? 저쪽에 사람이 많을 테니까 지금 좀 안전할 거고 전기실 하나, 전기실 움직였고 샤워실 하나, 회의실 하나 살아있고 샤워실, 틈새 공간 하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고 라운지에 둘 화무실 하나, 샤워실 하나, 회의실 하나 중앙홀 화무실 둘이 있었고 셋
안 죽었을 거고 의무실에서 바이탈 체크하고 있는 거 총님일 것 같은데. 엔진실에 둘, 틈새 공간에 하나. 엔진실에 둘, 틈새 공간에 하나. 아, 살았다, 씨발! 드디어 봤어요!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벤트 봤나 보다. 아니, 진짜 멘트도 안 봤지. 띵글띵글 돌아가고 정현이 고문이 존나 쫓아다녔어요. 살고 싶어서. 뭔데요? 아니, 누군데요? 제 앞에 오시더니 갑자기 하숙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나왔어요? 아, 저요? 막 앞에 문이 닫히고. 현진님 그랬어요? 저는 뵙는 적 없는데. 아니 어쩌죠? 뵙혔으면은 똘복님 죽였겠죠. 죽이려고 반갑게 쫓아왔잖아 이 여자야. 거기서 뭐야? 당신 때문에 맵을 외웠어 이거 반 정도는. 님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까 루트 짜느라 오늘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개공포 게임이네. 저는 아니 인포가 몇 번이 걸렸는데 저는 인포 아니에요 이번 판도. 저 독사 같은 옆바닥 저 아무렇지도 않게 저거 그냥 어? 현진님. 네. 아니요 저 진짜 억울해요. 저 진짜 제가 인포였으면 똘망님 죽였겠죠 그냥. 목소리 주시해지는 거 보세요. 저거 진짜 미쳐버려. 억울해 보이시긴 한데. 억울해 보이긴 해. 그러면 똘망님. 아니 성윤아. 아니 성윤아 졸라 너네 봤잖아. 징벌해 가져오세요. 아니 내가 똥마려운 개새끼 마냥 너네 뒤에 붙어있는 거 봤잖냐. 죄송한데 결인님이랑 데이트 중이었는데 근데 그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 오늘... 똘복 오빠가 현진으로 이행시 가자. 현! 현! 애들아 잠깐만. 애들아? 나 오늘 어몽어스 하면서 처음으로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 했거든. 아니 그거 맞긴 해. 근데 이렇게 안 믿어주면 나 진짜 슬퍼. 현! 아 현! 현재 진! 진! 진짜 살인마는 웃고 있어요 여러분. 합격! 합격! 나쁘지 않은데 합격! 합격! 그러면은 현진님! 현진님 반대로 네? 똘복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죠. 오 똘! 똘복 어떻게 할걸? 똘복님 복? 복수할게요. 저거 봐! 반대로 봤다니까 꾸두두로! 아 이거는 근데 현진님 살짝 판전승인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리지? 저는 이행시 잘한 사람한테 좋습니다. 저는 이행시 잘한 사람. 저도요. 잠깐만. 그러니까 내 남은 수명이 130초인 거지? 아닌가? 아니죠. 이행시 잘했으면 현진님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현진님일 수도 있지. 아 그치 뭐 현재 진짜 살인만 웃고 있습니다는 좀 허접하긴 했어.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아니 여기 똘복이 형이 없다. 어디 있을까? 똘복훈. 성현쿤 꼬치꼬치. 똘복이 형 찾으러 간다. 너무 무섭다.
저 혹시 혹시 여기 영매사 없나요? 저 덕분에 목소리가 아 제가 한번 영매해볼게요. 디디디디디디디 어 아까 그 이행시 아 뭐라고 했었죠?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렇게 지켜주고 싶었는데 신변보호 요청해서 그렇게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 어떻게 누워있었죠? 아 진짜 웃긴 게 있잖아. 내가 화장실 문 여는 게 소리가 좋아가지고 막 열고 당긴단 말이야. 근데 바로 앞에 김돌복이 화장실 안을 엿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개빠르게 달려와가지고 내가 더 가까웠는데 똘복을 굳이 찌르고 그냥 똘복을 찌르고 그냥 갔어. 근데 너무 빨라서 못 봤어 누군지. 와어 진짜 빨랐어. 어 근데 진짜 빨랐어. 뭔 색깔이 화장실 타일이랑 비슷했나? 봤잖아 미친 새끼야. 이야 원한 살인이었네. 원한 살인. 저는 배트만 지킨 것 같기 때문에 투표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아 아니 개웃기네. 그렇게 지켜주고 싶었는데 김돌복을 지켜줄 수 없었어. 어쩐지 마주쳤는데 안 죽이시더라고. 아니 꿀성님 어딨나 하고 나도 그 뭐야 테일이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숨어 계신 것 같아서 화장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셰이프가 몰려서 아니 나 진짜 무서웠거든? 어 이거 나 찌르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나 지나쳐가지고 똘복을 찌른 거야. 아니요 아니 근데 진짜 살인마네. 화장실 문 하나하나 다 열어봤다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무섭겠다. 똘복 오빠 시점에서 나 진짜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까 근데 형님 도대체 다 이해하겠는데 제 앞에서 벤트 타고 반바퀴는 왜 쫓아오신 거야? 아니 문 열려고 했는데 창이 열려가지고 똘복님이 여셔서 제가 또 버튼 눌렀는데 벤트로 빨려 들어간 거야. 생각해보니까 분명 벤트랑 킬버튼이랑 반대에 있거든. 옆에 있거든? 굳이 앞에서 벤트 타는 거 보여주고 반바퀴 쫓아오는 거 소름 돋아요. 자 다음 게임 갑시다. 현진님 오늘 저거 임포스터 파티시네. 재밌겠다. 좋겠다. 아 목 아파. 어 금고 미션 처음 해본다. 이거 해봐야지. 죽었는데? 둘이 죽었다. 어 뭐야? 내가 발견한 건 응애인데. 어디서 발견했어? 어디예요? 응애가 나는 화물실 젠이었거든. 화물실 젠이었는데 그 오른쪽 밑에 금고를 개 열심히 연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죽어 있었어. 금고? 이거 현진님이네. 야 동선이 현진님밖에 없어. 잠깐만. 뭐 동선 안 왔어? 화물실이었다고? 아 근데 현진님은 금고에 있었음 이번에. 금고면 현진님이셔 이거. 아니 완전 반대라고. 아니 근데 진호 본 사람? 진호 시체를 못 봤어. 아니 근데 진호님 무조건 조종실 있었을 것 같은데. 조종실. 어제는 조종실 근처인 사람.
조종실에 어. 내가 이제 가고 있어. 엔진실거든 지금? 근데 어, 엔진실에서 일로 넘어온 거 똘복님밖에 없어. 이거 어, 똘복 오빠랑 제가 주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빠가 이제 그 음식 미션 하고 있고 제가 무기고로 올라가서 이제 엔진실로 옆으로 가는 길에 이제 추추촌님 만나고 그랬어요. 딱 똘복 오빠는 아닌 것 같은. 그치. 어, 똘복님은 이거... 아닌 것 같긴 함. 이거 딱 현재님밖에 없어. 어, 그래. 근데 왜 나 아... 결인님을 만난 기억이 없지? 어? 결인님 방금... 인포샤로 넓게 보신 거 아니야? 어? 그런가? 어, 나 근데 추추촌님 본 것 같은데 왜 나 착각인가 그러면? 나 진짜 봤는데 방금? 어, 그러니까 어. 제가 그 뭐지 엔진실에서 딱 순간 지도 열었을 때 그때 본 걸 수도? 그래서 제가 못 본 걸 수도? 이거 현진 님. 실. 제가 띄울게요. 실. 조종실의 시체가 아 실. 그냥 추측이지? 네네네. 조종실에 있을 것 같다가 추측인데 항상 말로라니까.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금고의 벤트가 조정실로 연결되는 건데 어,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게 연결이 좀 돼 있기는 하네. 그러네. 저는 금고에서 옷 입히기 미션하고 나갔어요. 함경 목소리 주시해진 거 보니까. 어, 그래요? 그러면 나갔을 때 누구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저 노랑님이요. 어 그러면 아, 맞는데? 어 그럼 맞음. 그럼 금고에 계속 있으셨던 거 맞음. 전기실 쪽으로 갔던 사람은 없나? 누구? 전기실 가신 분? 적어도 주방이나 그쪽에서 전기실로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CF가 주방에서 셀프 신고했어. 무안실에서 CCTV 보려고 했는데 그 시체 발견해가지고 끝났었어요. 일단 그럼 스킵을 해야 되나? 두 명 죽었는데. 현진님 근데 이거 응애 시체 어디 있다고 했었죠? 응애 시체가 의무실 쪽. 의무실? 응. 실수하는 건데 이거. 그러면 아 몰라. 아 진짜. 아 이거 그냥 이럴 거야. 아 도입부 현진 저는 아니. 어 나만이군요. 아니고 진실을 알아. 진호가 조정실 쪽에 있었던 건가? 그런가? 아니 그거를 몰라. 그건 확실한 게 예상인 거고. 거기 없었을 수도 있어. 여기 제니치가 어디 있어?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어 좀 이번 이 어디지? 다 이거 좀 랜덤 아닌가? 랜덤일걸? 랜덤이야. 랜덤이야. 난 기억실 제 이거 근데 랜덤이야? 어 이거 근데 일단 왼쪽에 지금 진우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왼쪽에 있던 왼쪽 위쪽에 있던 사람들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의무실에 같이 있었으니까. 어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꼬피님하고 실프 너는. 설마 네가 찔리고 나서 아니야 나는 아니지? 그 정도 머리 안 돌아가. 아니 넌 그 정도 머리 돌아갈 거 같아. 너 딱 봐도 네가 꽃감님 찌르고 나서 네가 꽃감님 신고한 거 아니 내가 어떻게 17살짜리 피덩이를 찔러. 피덩이로 만들었지. 금고에 한 세월 걸렸어 진짜. 너네 금고 열어봤어?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찌르고 네가 한 거밖에 지금 없는데. 아니 개소리야 진짜. 아니 나 화장실에서 진짜 남의 손을 죽일 바에는 자기 손으로 없애겠다. 어 그치. 아니 이거 왜냐면 나머지는 다 지금 왼쪽에서 열었는데. 만났거든.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화물실에서 그래? 그 금고 열어봤어? 그럼 뽕이는? 왜 이렇게 조용해 뽕아? 너 어디 있었는데? 저는 기록실에 있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님들이 다 왼쪽에서 만났다니까 저도 왠지 왼쪽에 있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러면 예. 뽕이랑 실프가 오른쪽에 있는 거네. 나머지는 다 왼쪽. 저 근데 기록실에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책상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한 숟갈이에요 뽕이님. 일단 믿어봐. 네 한번 믿어본다. 그래. 난 아는데. 아니 김돌복 하나에 그냥 개꽂혀 있네. 그냥 누구더라도 죽이고 싶다는 그 굳은 의지가 보이네 지금. 보여 버리는데 죽겠는데?
고통이 여기 있고 조명이 망가졌고. 아 윈바빠 윈바와빠 윈바와빠 윈바와. 야 토마토 양파 양배추 토마토 양파 양배추. 아니 햄버거에 고기가 없으면은 왜 먹는 거야? 어? 패티 두 장도 먹는데 얘는 왜 의미 없이 미션 하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아니 왜 저기 그 뭐야 저거 메소드 연기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뽑혀? 뭐 이런 것도 있네? 죽었으니까 깨끗하게 세척해야지 이제 내 영혼을. 하 진짜 미션 하는 사람 나밖에 없네. 에휴 진짜 뭐라도 미션이 우선인데. 아무튼 이 하면서 해야 되니까 미션 벌써 다 한 게 나밖에 없네. 에휴 진짜 빨리 좀 하지. 야, 현지님인가? 아, 현지님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메소드 연기 안 할 거 같은데. 중앙홀에 둘, 틈새 공간에 둘, 보안실에 하나. 틈새 공간에 있었던 사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생긴 거고. 함교에 하나, 중앙홀에 셋, 하물실에 둘, 전망데크 하나, 보안실에 하나. 전망데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있나? 죽었구만. 응애 R.I.P. 와, 다 죽었어? 진짜 개소름. 뭐야 그냥 피디컬이네. 그니까 개빨리 뵀네. 피디컬이 버튼을 신고를 하든가. 이거 근데 진우님 죽고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미션만 하다 끝나셨는데 보니까. 아 김실부 피똥이 어떻게 잡냐며. 아 피똥이는 이제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난 진우 땄어. 진우가 금고 열고 있다라고. 나 금고 미션 처음 떠서 금고 미션 처음 떠봐서 해보고 싶었는데 죽음. 아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는데 위에 발소리가 들리지 뭐야. 금고 미션 처음 판, 해봄. 이번 판 뭔가 잘못됐는데. 진짜 너무 좀 이상한 듯해 봤다. 아니 현진님 인보스 아니어서 심기 불편한 것 같은데 돌보기 영주면 축복은 돼 이거? 축복은 돼 이제라. 야 이뽀야. 아? 이뽀 어딨어? 왜? 너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아 미안. 이뽀 정신 차려. 괜찮아? 응. 그래. 힘내서 다음 판 사람 죽이고 와. 화이팅!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없네. 틈새 공간 둘. 아무도 안 찌르겠다 지금은. 엔진실에 하나, 기록실에 하나, 이거 하나, 기록실 미션하는 사람 하나, 함께서 금고로 하나, 샤워실에 셋, 중앙홀에 하나, 통신실에 있었던 사람 무기고 갖고, 중앙홀에 셋, 샤워실에 둘. 미션 다 끝난 거 같고 샤워실에 있었던 사람이 기록실 쪽으로 간 건가? 중앙홀에 셋, 엔진실에 하나, 무기고에 하나, 전망대가 하나. 야! 이 거리 찌르는 거 15만 아니냐?
다리 다리 여다리 김치. 저거 조종실이지. 커플 계속 가는데. 어 조종실 조종실이야. 딱 봐도 이거 조종실인데? 어 조종실이다. 뭐야 물만 떠왔는데 웬 호재가 있네. 김돌복 진짜 물 떠왔어. 왜냐면 방금 중앙홀 앞에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있더라. 맞아. 호재요. 가만히 있더라. 제 동선 일단 화문실에서 태어나서 전기실 중앙홀 하고 이제 쭉 와서 조종실에 미션이 있어서 왔는데 죽어 계셨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없었나요? 되게 많이 만났어요. 시작할 때 분홍색 분 만나고 전기실에서 올라갈 때 노란 분 만나고 이제 그 중앙홀에서 파랑님이랑 한 분 더 있었는데 주황님인가? 하고 계셔가지고 왼쪽으로 쭉 왔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사람? 어 애매한 저요. 것 같긴 한데 나도 조종실 쪽에서 마주칠 만한 사람이 일단 꽃핀 누나. 어 나 뿡이 마지막으로 봤어. 왼쪽 그... 동선이었던 게 그러면 뿡이랑 꽃핀이랑 또 있어? 미스터 둘밖에? 우? 미스터 김진 아, 우. 아, 아 미스터 아, 김진 아. 우 그러면 둘 중 한 명이 뒤진 임, 우 둘 중 한 명이 이제 두 명의 임포스터 중 한 명의 임포스터의 후보네. 나 엔진 근데 벤트도 있으니까 아 근데 벤트가 있다고 해도 조종실에 연결된 게 금고랑 전망대 그뿐인데 나머지가 기록실 루트에 좀 많았어. 왼쪽으로 근데... 넘어간 사람은 없었고 어 내가 이제 화물실에서 기록실 그다음에 중앙홀에서 똘복님 잠수 타는 거 보고 엔진에서 금고로 올라갔거든. 근데 그때 동안 이제 그 중앙홀 쪽에서 똘복님 본 거 말고는 엔진실에서 금고는 사람 못 봤어. 오른쪽 루트 탄 사람들도 전부 다 결백한 건 아닌데 왜냐면 한 명 아니 인포가 두 명이니까 그래도 왼쪽 루트에서 이번에 진호가 죽은 거는 뿡이랑 꽃핀 둘 중 하나라는 게 확실해지지. 아니 나 오른쪽 루트가 진짜 많았어. 우리가 넘어올 수도 있잖아. 넘어. 중앙홀 엔진실 조종실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중앙홀 엔진실 조종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간 사람을 본 사람 있나? 나는 못 봤어. 나도 내가 근데 정확히 내가 빨래하고 여기 있었거든. 시점을 몰라가지고 시간대를 몰라서 왼쪽 루트였던 뿡이랑 꽃피는 오른쪽에서 야, 나 왼쪽으로 지도실 오는 못 가겠다 무서워서 뭐 있어? 나는 그 뭐지 무기고에서 주방 내려가는 길에 뿡이 만났었나. 그리고 전만한테 그 와이파이 하러 갔었었거든. 성윤이가 어디 있었고? 난 주방 시작 무기고 들렸다가 통신 시간 나면 통신실 고치니까 전망 데크 가라에서 전망 데크 와이파이 잡고 주방 통해서 지금 전기실 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러면 그래서 조종실 쪽을 들린 적이 없어. 꽃피는 정확히 그 빼고. 샤워실 근처에서 태어났었다가 어딘지 모르겠어. 기록실인가 중앙 뭐지 어쨌든 저쪽이야. 저쪽 근처에서 해서 샤워실에서 샤워기 고치고 그때 실프랑 만났었어.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맞아. 근데 왜 갑자기 중앙... 왼쪽으로 쭉 달렸어? 퀘스트 깨러 갔지. 와이파이 하러. 그래서 중앙홀에서 똘복이 마주치고 엔진실에서 무기고 내려간 다음에 주방쯤에서 뿡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키러 갔는데 샤워실에서 그러면 샤워기를 고치고 그때 내가 본 거 같기는 해. 근데 이게 보통은 오른쪽 루트니까 오른쪽 위주로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왼쪽 끝에 있는 저 조종실까지 아니 맞아. 무기고까지 그거는... 내려가는 게 속도가 되나? 아니 봐봐 방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뿡이가 저기 이제 시작을 했다가 주방에서 이제 무기고에서 내려오는 꽃핀을 봤는데 너무 이른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근데 이거 아닌가? 맵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퀘스트도 너무 많고 그냥 그래서 돌아다니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었어. 근데 막 나도 가끔 막 뇌비 오고 다니면은 여기저기 막 다 가긴 해. 뜬금없이. 지금 어디예요? 저는 기록실에 태어났었다가 그 중앙홀에서 똘복님 혼자 있길래 주변에서 빙빙 돌다가
바로 전기실 내려가서 그 번호 순서대로 누르는 거 있더라고요. 뭔가 많아서 가봤는데 거기에서 계속 있었어요. 거기 추추추밖에 없었네. 일단 스킵하고 오른쪽에 일단 은혜가 있었던 거 같긴 해. 일단 이게 실명제인가? 일단 오케이. 아니 서로 너무 노골적으로 찍어주는데 저거? 굉장히 노골적인 그게 있네 지금 여기. 6 뿔 6 4 6 뿔 6 4 데이터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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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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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데이터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데이터 업로드 어딘가요? 이거 현진님이다. 이거 오 두 명 죽였는데 이거 꼬피님 마이크 키고 말씀하셔야죠.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 저는 봤습니다. 형 꼬피는 나구나. 이거 상황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샤워실인데 아니잖아. 네, 샤워실에서 저 물이 네, 먼저 말씀 물이 꺼져 있어가지고 아니잖아, 미친. 물이 꺼져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 불 키로 이제 다시 빡빡하는 길에 신고하기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랑 마주친 그 뭐라 하지? 색깔 닉네임은 못 보고 색만 봤는데 노란색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 김똘봉은 절대 아닐 것 같아서 김똘봉만 졸졸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불 꺼지자마자 이제 뭐 이게 조금 이게 설마 죽겠어 했는데 바로 신고 버튼 뜨더라고요. 꼬피님 올라오시던데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신고는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예상을 하자면 꽃피님이랑 꽃감님인 것 같은 게 전판에 제가 네, 전기실에서 하루 쟁일 있었는데 꽃감님이 마지막에 전기실에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기실에 그리고 이번에도 의심되는 게 실프 형 방금 죽은 거거든요. 그거 아. 경기실 같이 있다가 왼쪽 위 사다리 타는 그곳에서 그곳 근처에서 죽은 걸로 판명이 됩니다. 거기서 거기로 같이 간 게 꽃가미님이하고 결이님이 딱 그때 내려왔거든요. 불 꺼졌을 때. 꽃가미님이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요? 전기실? 네, 아니 전기실 갔다가 중앙으로 다시 올라갔었어요. 그만한 결이님은 내려왔고. 아까 전에는 이야기 안 하시고 이번에 몰리시니까 그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 아까 전에 뿡이님이 보셨을걸요? 저는 전기실에 있는 거. 아 그게 추추초가 아니라 아고이뿌님이었네. 네 하루 종일 전기실에서 있던 거 저 봤을걸요? 이거 그리고 그 전에 저 뭐야 아까 맨 처음에 왼쪽에 진우님 죽었을 때 동선상 되는 사람이 꽃피님하고 뿡이밖에 없었어서 지금 딱 둘이서 약간 막고라 아닌 막고라가 된 거면 꽃피님이 가장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결이님이 중앙홀에서 전기실로 내려왔다고요? 아니요, 저 전기실에서 중앙홀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주방에서 보안실로 가고 있었는데 뿡이 만나고 이제 전기실에서 중앙홀로 올라가고 있을 때 리포시 터졌어요. 그러면 꽃감님이 되면은... 중앙홀에서 전기실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꽃감님 샤워실... 맞네.
호카님 맞으시네. 오히려 뽕이랑 아구이뽀님이 둘이서 콜라보하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어, 이렇게 근데 제가 저랑 김뽕님이랑 그러면은 막고란가요? 님이랑 꽃피님이랑 막고라네요? 아니 아니요, 제가 조정실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재밌게 되었구만. 네네.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네. 중앙실에 사람이 있었고 향후실에 세 명이 있었어요. 근데 중앙실에서 이제 중앙홀에서 내려왔을 때 그 샤워실에서 순간 저도 넘어간 건 줄 알았는데 그 한 명이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상황 때 더블킬이 낫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한 명 먼저 죽이고 불 끄고 죽이고 그 다음에 실포도 아차 하고 그냥 같이 죽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결이님이 이제 올 때는 못 보셨으니까 상황을 이미 그 전에 맞아요. 죽은 거니까 상황상 꽃광님이 실프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생일이신 현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지. 저랑 김뽕님 그리고 이제 꽃감님이랑 꽃피님 이렇게 둘 중에서 고르신다면 혹시 어디가 더 의심스러우신지. 저는 한 5초 전까지 꽃피님이랑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고 가자마자 살인이 난 거 보니까 저는 생일 특혜로 살려주신 게 아닌데. 에이 현진님 그런 거였으면 생일 빵을 해드렸죠. 아무튼 좋은데. 그 어떻게 그 시민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누구부터 가실래요? 익명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예, 표 갈리면 또 힘내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꽃피님 찍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피님 모님 당신이 너무 예쁜 죄야 죽어. 대박. 안녕. 메이플 스토리. 아니 이 형 현진님한테 그냥 아예 미쳤네 그냥. 어? 저 진짜 죄송한데 키보드가 안 움직여요. 저도 던지지를 못하고. 환영키 그거 뭐지? 오른쪽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마우스로 바꿨다가 다시 키보드 마우스로 바꾸면 돼. 아, 오케이. 방금 목소리 개 친절하네. 혈이 누나 오늘 쩔어요. 아니 저 형은 그냥 현진님이 싫은 거 같아. 코코님이랑 현진님이구나. 아니 어쩌다 현진 무쇠가 됐어. 이거 맵 바깥 어디까지 나갈 수 있지? 아니 이거 계속 가지네? 돌아가는 것도 이랬네 이거. 돌려주네? 아니 쉣. 형? 형님의 인출이다니. 죽었는데? 뭐라고? 키보드 고치니까 또 이렇게 딱 일이 일어났네요. 현진님 생일이신데 이거 우리가 살인자한테 총소는 법을 알려준 꼴이나 다름없네. 아니 생일이신데 제 손으로 한번 생일빵 한번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 무시무시하네. 이걸 생일빵으로 죽여버리겠고. 죽여주세요. 현진님 소름 돋네 진짜. 그 와중에 현진님은 저 똘봉님한테 죽었어. 아, 나 미션하러 가는데 둘이 섬이네요.
저에게 약간 마음의 안식처인. 어렵다 임포스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짜 현진님 소름 돋네 진짜. 알리바이로 만들려고 임포스터 의료고 했었습니다. 아 진짜로 꼬피님. 근데 진우 제가 안 죽이고 제가 죽였어요. 그때 꼬깜님이랑 만났는데 꼬깜님이랑 제가 도동지라서 죽이고 벤트 타고 전망대크 쪽에서 꼬피님 만났는데 제가 꼬피님이 저를 안 만났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꼬핀 물리적으로 싸워줘. 딱 그거밖에 안 됐거든? 그냥 바로 왼쪽으로 달린 거지 쪽. 어 맞아. 그지. 그거 아니면은 조종실까지 갈 수가 없더라고 시간이. 눈꺼풀 쓰고 그냥. 멍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어. 그지. 아니 자꾸 똘벅이 형이 죽었는데 자꾸 자기 현진님한테 죽었다고 계속 그래요. 자기 죽일 사람 현진님이래요 계속. 이렇게 인포 걸리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어? 한 명밖에 없어. 야, 나 씨 이거 미션 몰려 있는 거 봐. 개질이네. 야, 뭐야 이거 미션. 야, 이 뭐냐? 아. 아, 그냥 수건 미션이구나. 에라. 헤라이 미션 몰려있는 거 보고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했는데 수건 미션이었네. 노잼 개노잼 개노잼. 엥? 슬프네. 왜요? 쟤 사람 죽이고 자기가 신고하는 거 좋아함. 안 죽였거든요. 아닌 거 같아. 아니 너무 감성출이잖아. 어디야? 결이랑 나랑 샤워실에 있었고 처음에 기록실에서 시작한 사람에 현진님 있었던 건가? 아니 근데 그건... 나는 왜 진호 같지? 그니까 기록실에 같이 시작했거든 진호랑 나랑. 너 기록실 시작이었어? 어 나 기록실 시작이었어. 그리고 너가 있었잖아. 나 너 옆에 지나갔잖아 그지? 나 화장실에 근데... 변기 닦으러 갔거든. 아 진짜? 시체는 어딘데? 너 시체 어딘데? 아니 왜 몰라 이씨. 아니 시체가 어딘데 그래서? 시체가 기록실에 있었어. 그니까 내가 기록실에서 저기 라운지로 라운지라고 돼 있네. 저기가 화장실이거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성윤이가 분명히 지나갔어. 왼쪽으로 그 화물실에서 올라오고 있었나 봐. 그리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다음 내려가서 하나 더 그 뭐지 기름통 같은 거 하고 이제 전기 꺼졌으니까 다시 올라가는데 기록실에 성윤이가 죽어 있었어. 결이야. 기록실. 너 나랑 샤워실에서 기록실 가는 입구 둘이서 저거 빨래 주면서 틀어막고 있었잖아. 그 위로 올라간 사람 없잖아. 맞아. 그럼 실프야. 맞아 나야. 사실 아니 진호가 죽이고 싶었거든. 진호가 죽이고 싶었는데 왼쪽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재수 없게. 아니 실프야. 너밖에 없는데. 너 진짜 아깝다 진우야. 아니, 너밖에 없는데. 아이 너무하네. 제작고 자기가 죽일 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임포스터 걸리면 진호부터 죽이세요. 아시겠죠? 아니 왜요? 파이팅! 아 저 미쳐나고 있었는데 왜요? 지도실 안 갈 거예요. 무서워요 이제. 아니 저 두 사람 뭐 하냐고. 아 서로 계속 투표하고 있네. 두루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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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우리 일로 못 가. 우리 일로 가야 돼. 두루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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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추초가 켰네. 다들 어디세요?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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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실 어떻게 가셨어요? 그 추리도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투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알 것 같아서요. 아니 여기서 나온 거 실포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아 오케이. 근데 가는 길에 아구 이뻐님도 있어가지고 기록실에서 아 계란 나갈 지 모르겠어. 잘했어. 두 명 죽었네. 저 뭐야 이거. 완전이다. 저 임포스터 그만하고 싶어요. 어, 그러네. 현진님하고 꼬깜님하고 되게 많이 너무 힘들어요. 두두두두두 리방 한번 할까요? 네 리방 한번 하자. 너무 힘들어요. 리얼 리얼. 진짜 아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거 마이 설정 못하나 다시? 마판 오케이 마판 하죠. 네 마판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요. 어몽어스 다시 킬게요. 오케이. 김뿡과 김성유는 뭐야? 아 뭐야? 누가 가짜야? 뿡아 저거 너 맞아? 힘들어 보이네. 포스터 관리하라. 지금 바로 죽여버릴 거야. 지금 끝까지 찾아가서. 내 예상. 현진님 드디어 캐릭터 제대로 그 자기랑 잘 어울리시는 걸로. 진짜 보기 좋아요. 그게 현진님 그거지. 아니 너무 무서운데 이번판. 캐릭터. 자 막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막판 기. 오케이. 별인가 하나? 생일이시잖아.
일단 제 루트 설명부터 하고 시체 발견한 곳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록실에서 시작을 해서 라운지에서 그 뚫어뻥으로 변기를 뚫고 틈새 공간에서 와이파이 같은 거 켜고 그다음에 왼쪽 그 전기가 딱 꺼져가지고 진우가 혹시 전기를 끌어갔을까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 팔랑팔랑 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그거 타고 왼쪽으로 건너가지고 엔진실로 내려갔는데 전기가 켜져가지고 중앙홀에 미션이 있네 하고 중앙홀로 가는데 바로 앞에 응애가 무참히 살해돼 있었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임포스터가 아닌데 왜 진우를 찾으셨죠? 아니 근데 거기 방금 직전에 네 그 중앙홀에 방금 직전에 꽃핀 누나 있었는데?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야. 왜냐면 난 샤워실에서 꽃핀이네. 아니 뭔 소리야. 샤워실에서 같이 그 샤워기 고치면서 응애 지켜줘야 돼 막 이러고 그 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샤워하고 있었거든. 샤워기 앞에서 풍이었나? 마주쳤었어. 그리고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있네. 그러면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불이 꺼졌었나요? 불 안 꺼지지 않았어? 통신실이... 불 꺼졌었어요. 아니야, 통신 방해 안... 공작 그거였었어. 그래? 그럼 나 왜 어두워졌지? 어? 틈새 공간이 어두워지는 지형인가? 다를 텐데 그거랑은? 그 그냥 통신실은 왼쪽... 그냥 방해 공작 빨간 거 뜨니까 불 꺼진 줄 아신 거 아니에요? 인풍. 그런가 봐요. 근데 진짜 임 나는 화면이 어두워졌었음. 그 시야가 좁아졌었음. 틈새 공간에서 혹시 응애를 또 남의 손에 죽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죽기 위해서 아니 난 피덩이에 손 안 돼. 본인이 죽이고 본인이 신고해 버린 거지. 아까 내를 죽인 수법처럼. 근데 실프 그거 근데... 잘하긴 해. 근데 이번에 진호가 너무 입을 다물고 있지 않나. 사운드 교체까봐 다물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실프님 그 마주쳤을 때 그 중앙홀에 있다고 했을 때 꽃핀님 마주쳤다고 한거 저였어요. 제가 결정적인 제보를 한 거고 실프님 너무 그거 원툴이에요. 근데 사람 지금 자기 자신감 아니 근데 너무 괜찮아 원툴이에요 그거. 아니 방금 전에 꽃핀 누나가 저기 뭐야 응애랑 같이 있었다잖아요 직전에.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아니라니까? 그 너무 원출이에요. 그 너무 원출이에요 그거. 무지성 신고예요 그거. 아니 내가 진짜 아니라고 존내 억울하다고. 원코? 어. 지금 원코? 근데 일단 아니 원코가 아니야 것도... 진짜 억울하다니까? 중앙홀에 암술이 아 진짜 들어가면 어두워지는 진우 형 바로 투표했네. 네, 나였으면은 내가 진우였으면 바로 달았을 거야. 왜냐면은 실프가 임포스터였으면은 본인부터 죽일 거거든. 그거 맞긴 해. 그래, 난 애초에 너 아니면 죽일 생각이 없어 임포면. 저 도라이라니까요, 쟤. 저 저런 새끼들 때문에 지도실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 몰라, 알아서 해. 근데 전 진짜 아니에요. 제가 죽어도 전 아니에요. 아니, 현진님 돌보기 형. 안 찍었잖아. 성윤아, 방송 한번 하자 우리.
둘이 샤워를 같이 하네 저기서. 세유가 진솔하게 편하게 기록실 미션 하는 척 한번 해주자. 아니 둘이 같이 샤워하고 있지 않았어? 내가 잠깐 20킬 받았어. 엄마 버렸구만. 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진우야 말해봐. 진우 뒤졌는데 말을 어떻게 해. 어? 죽었니? 잘 됐다 이 새끼. 꼴 좋다 이 새끼. 아니 아고 이뻐님. 네. 똘복이 형이랑 둘이서 같이 샤워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네? 저 그거 보고 바로 기록실에서 기록했잖아요. 저 조만간에 번호 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 몰랐거든요. 진짜 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거 님들끼리 서로 안 겹친 사람 얘기해야 됨. 저랑 아니 잠시만요. 그... 근데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제 그 이제 CCTV는 다른 데랑은 다르게 이 맵에서는 CCTV 실도 볼 수 있더라고요. 아 그쵸. 저리야. 저리야. 그 이제 내가 그걸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 내가 보려고 본 게 보려고 안 본 게 아니야. 나를 근데 내가 이대로 다니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계속 전문명에서 다니던데 어떻게 해요. 그, 죄송한데 저희 셋이었어요. 그 결이님이었군요. 그 내가 아, 그런 제가 이번에 방금 아까 의심을 너무 시게 받아가지고 진짜 억울해서 도끼 품고 꼬핀한테 사과 한번 들어야겠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갔거든요 꼬핀을. 근데 현지님이 좀 이상하게 보셨는지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그냥... 계속 같이 댕겼어요. 이상하게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계속 겹쳐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그냥 너 이 악 물고 따라갔어. 아 그니까 오빠는 날 따라오는데 현진님은 그거 아, 그거 견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랑 순수하게 루트가 겹쳐서 아, 그런 거거든. 아니에요. 찾아보는데 걱정돼서 한번 보긴 했어요. 아, 저 방금 노랑차랑 민트 같이 있는 거 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두 명이 죽었거든요. 네. 임포스터가 그러면 셋 중에 두 명이 있어요. 민트? 저도 그렇게 저, 생각해요. 저 정말 아고이뽀님이랑 똘복이 형 목욕신 보고 기록실 가서 기록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 그 하나의 죄뿐입니다. 전현아 공유점. 이러면 뭐, 일단 결이님은 확실하신 것 같아서 모두가 보는 데서 사실 님 죽였는데 돌봉 오빠 죽이는 건 못 참죠.
누가 연애? 보안실에 하나. 근데 아구이뻐 살려놔야 돼. 호피 누나 죽여야 되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님들아 뭐야 꽃핀이 없었네? 나 뭐예요? 어 저 냉정하게 아니 그 막 돌아댕기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좁혀지지 않았나요? 왜냐면 저랑 현진님 그리고 꽃핀은 셋이 같이 다니느라 살이 날 시간이 없고 아우이뽀님은 예. 결의님을 담궜잖아 임포스터인 아, 한 명이 남는데 우리는 왜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저 말인가요? 라고 생각해서 회의실로 가고 있었는데 전기가 꺼져가지고 회의를 못 하더라고. 돌아서 왔는데 현진님이 당했어. 그의 손에. 난 일부러 냅둔 줄 알았는데. 아,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문 셔틀인 줄 알고 그냥 일부러 내비는 줄. 어, 저도. 저 제가 문 열기 싫어가지고 뽕이랑 아구이뽀님이랑 눈치 싸웠는데 문을 안 열더라고요. 아니 이게 처음에 문을 열려고 했는데 내 뭐 마우스 그립법이 잘못된 건지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아 나는 일부러 안 여는 줄 알고 내가 열었어 그거 조종실 거. 앞에 선생님들이 다 열어주길래 난 일부러 살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였구만. 근데 지금 흩어져가지고 위험해서 그냥 신고 눌렀어. 와 아무래도 뭐. 저는 그 보안실에 있었어요. 보안실? 네 그래서 저거 뭐야 아구이뿐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다 봤어요. 어 그러게. 아 중앙홀이랑 보안실이랑 아 주방이랑 딱 벤트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중앙홀에서 주방 갔다 갔다 보안실로. 잘 죽이십시오. 제가 준비한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냅시다. 좋아요. 피곤하구나. 성현아 만들어내는 거 힘들었겠다 야. 아 이게 내가 직접 하는 거였으면은 좀 말이라도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이게 화면을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성현이 힘들었겠네. 아니 그치 맞지? 둘이 바꿨지? 네. 뭐야? 어? 나 이거 어떻게 아니 이게 김성현이 김진우야. 에? 응?
아 이게 네? 이게 내가 왜 어떻게 알았냐면 아, 진우님 왜 또 혼자서 조종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크크만 치는 건데 진우님이었으면 저렇게 안 쳤는데 뭐지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게 성윤이가 죽고서 이거 하는 척을 했던 거야 이제까지. 아니 근데 아 이거 억울하네. 실프랑 현진님이랑 아구이뻐랑 셋이서 나 뒤따라오고 있을 때 불 끈 다음에 아랫방에 숨은 다음에 그 뒤에 먼저 지나가게 한 다음에 제일 뒤에 있었던 현진님 죽여서 실프랑 아구이뻐 사이 이간질 하려 했는데 아 이게 안 통하네. 잘 숨어가지고 잘 찔러 죽였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아 아쉽네. 뭐 와, 말도 안 돼. 와. 닉네임 바꾸고 하고 있었구나. 우리 최고의 완전 휴가를 하나 봐버렸다. 나도 진짜 전혀 몰랐다가 클릭해서 아, 알았어. 성윤아 고생했다 야. 근데 아깝다 야. 저 미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더니 옆에만 따라다녔어. 카메라 좋았어요. 아, 미션 아무것도 안 하고. 와 레전드. 성윤아 지도 실까지 데려간 것도 나쁘지 않았지? 제가 일부러 따라가 제가 일부러 죽여달라고 찾아왔어요. 아 이거 지도실까지 지도실에서 꼭 발견돼야 됐기 때문에 성현이를 거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제가. 와 아, 아쉽네요. 와. 자 함께해서 대박이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콘서트 아, 하나 그러면... 봤다. 야 진우는 잘 죽은 게 아니라 잘 살아 있었네. 와 가능한 건가? 아 아쉽네요. 와 진짜 소름이다. 어떡하지? 와 너무 소름이다. 아 거의 다 했는데 아깝다. 결이 잘했는데. 뭐지? 나 그럼 진우랑 한 거야? 나랑 임포스터 한 건데? 네. 아 아쉽다. 마지막까지 성윤이랑 연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윤아 좋았다. 마지막에 어떻게 근데 임포스터가 걸렸네. 그 사이에 갈려나갖고 와. 아. 어떻게 아깝다, 이거 들렸네 둘이 바꿨는데. 아니 근데 아, 성윤이 이거 처음에 그 첫 라운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 그 나랑 마주치고 지나갔다는 거 나 대신 얘기해 주는 거 보고 성윤이랑 텔레파시 통해서 각이야 하고 각이야 해서 그냥 바로 각 잡고 했네요. 서로 자고 한 게 아니라 게임 들어가서 한 거라서 이거. 와 진짜 레전드. 성윤아 각이었어. 재밌었습니다. 좋았다. 2년간의 호흡. 아 오늘 어마우스 재밌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진님 아 진짜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오늘 생일 남은 13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오늘 함께해서 재밌었습니다. 현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마우스 함께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그리고 똘봉님과 저희 현진님 둘 사이에 그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되게 그 묘하네요 이게. 생일 축하하던가요. 아, 오. 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 수고. 해산. 해산. 이상.